제 옆에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정봉주 전 의원, 최고위원 후보죠. 이번 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의원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예, 뵙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몇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동안의 정치적 시련? 그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여러 가지 부침도 겪으신 것 같은데요. 잘 이겨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글쎄, 이제 그 옆에서 보기에는 이제 잘 이겨내는 거로 보이는데, 본인은 안 그래요? 많이 힘들었고, 이제 아, 특히 이제 우리 그 집사람이 건강이 안 좋아요. 암에 걸려갖고. 그래요? 어이구.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여성들이 잘 걸리는 이제 유방암인데, 초기에 발견돼갖고 이제 수술도 잘 되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잘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원 선거에 나오시는 거? 예, 아, 그 지점 좀 얘기 듣죠. 네. 본인은, 저는 이제, 지난 공천이 취소된 게 이제 좀 억울한 예, 측면도 좀 있고, 네. 그리고 그 20대부터 꿈꿨던 어쨌든 사회 변혁의 예, 의지나, 주도적으로 이제 국민들 삶을 좀 바꿔보고 싶은데 좀 기여하고 싶은 사회 헌신, 대의에 대한 헌신 이런 꿈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런 거를 통해서, 비교적 상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도 잘한다. 그리고 이제 그런 평가도 좀 받았고. 그러니까 네네, 이제 제가 그 학생 때도 이제 감옥을 갔다 오긴 했지만, 예, 지난번에 이제 이명박하고 싸우다가 감옥 1년 갔을 때는 깨달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네, 뭐그 지구상에 이제 70억 인구가 그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지만 이 세상에 온 뜻이 뭘까? 그런 거는 이제 하루도 놓지 않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결국은 뭐 자기 만족감과 자기 성취감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네. 각기 이제 다양한 그 목적들을 그 갖고 사는데 예. 이 세상에 온 뜻이 뭘까? 그 이제 재밌게 이제 그 교도소 가면 그 교도소 재소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예요? 그 명성황후인지 거기 이제 오페라 나오는 거? 오페라 이제 거기에 그 가요로 나오는 것 중에 나 가거든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요. 예, 이 삶이 끝난 후에 어뭐 그때는 뭐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때는 알겠지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교도소에서 그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가 네. 나 가거든이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제 교도소는 나가거든 아니야. 그게 이제 출소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나가거든인데 거기에 그 예. 가사 중에 이 삶이 끝나고 난 뒤, 네. 그때는 알겠지 내가 이 세상에 온 뜻을. 그게 무척 그 철학적으로 깊은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왜이 삶에 이런 그이 우주의 섭리가 이 고귀한 생명을 왜 줬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저는 정치라고 본 거고, 그래서 이제 농담으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잘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호모 사피엔스 중에서도 또 분리된 유발 하라리 호모 사피엔스 이제 그거 많은 사람들이 봤단 말이에요. 거기서 또 분리된 호모 폴리티쿠스라고 하는 종이다 나는. 그래, 정치적 인간이다. 예. 그 이제 뭐 폴리투쿠스 해갖고, 예, 플라톤이나 뭐그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분들도 정치적 인간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 정치적 인간이 가장 완성된 인간이라는 표현을 쓰는 철학자들도 있고, 네. 그냥 호모 폴리티쿠스다. 아하하. 그만큼 이제 정치로 인해서 내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인데, 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살면 지금 안 돼요. 우리 집사람 건강을 아, 같이 그런 챙기고, 걱정이 많이 재발이 되시겠네요. 되지 않도록 그 이제 뭐 숲속으로 좀 이사 가서도 살고, 같이 운동도 하고 그래야 돼. 그러면서 해줘야 되는데, 또 우리 네. 집사람이 사업을 하는 게 하니까, 아, 그래요? 지금도 출근해서 이제 일을 하면서 막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는데, 저녁에 들어가면 짠하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 사실 난 지금 안 돼요. 아유, 정치가 그래요. 예, 하면 안 되는데, 또 예. 선배 많은 정치인들이 본인들은 그게 달란트라고 태어나서 그 소명의식으로 살았지만, 그 스트레스 속에서 그 사모님들께서 암 걸렸고 돌아가신 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요?
많은 분들이 암이 걸립니다. 아이고. 사모님들이. 그 옆에서 지켜보는 분들의 스트레스는 말도 못하죠. 근데 저는 예. 한평생 재판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교도소 많이 좋아졌다 그러던데 이제. 아니 재판을 받는 교도소 들어가면 그냥 결정이 나갔고 들어가면 뭐 문제는 없는데 이명박하고 싸울 때는 자그마치 재판을 4년을 받았고요. 5년을 받았죠. 그랬네요 정말. 그리고 이제 2018년 가짜 미투에 걸렸을 때는 4년을 받았는데 그때는 만약에 제가 무죄가 안 되면 그냥 모든 인생이 끝나는 삶이 그 재판이니까 얼마나 절실하게 받았겠어요. 그랬겠네요. 그걸 옆에서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재판을 토론하면서 그 가짜 미투 왔을 때 그 토론하면서 우리 집사람은 천 번을 싸운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은 이런 이게 맞다. 저는 저게 맞다. 왜 우리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일 절실하거든요. 당연하겠죠. 그 토론을 해야 되거든요. 그 재판 과정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변호사를 설득하고 변호사가 판사를 설득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이게 재판 받는 사람들은 그래서 모든 정치인이 재판이 걸리게 되면 저를 찾아와요. 왜냐면 변호사보다 제가 절실한 심정을 더 잘하니까. 변호사는 절실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재판이라는 게 내가 변호사를 설득하는 과정이니까 그 변호사를 설득하기가 네. 냉정하고 시니컬하고 네. 냉소적이고 그런 사람들한테 얼마나 설득하기 힘들겠어요. 그거를 그 변호사들하고 토론하고 집에 와서 집사람하고 토론하고 그 4년 동안 제가 이제 대법원 무죄 됐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 항소심에서 무죄 됐을 때 제 삶이 완전 황폐화 됐어요. 그렇겠네요. 그냥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무죄가 됐어도. 근데 공교롭게도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청년 학생들인가 만난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일단 기소를 한다. 기소를 하고 유능한 검사들을 투입해갖고 3, 4년 재판하고 나면 대법원에서 무죄가 돼도 그 인간이 완전 박살이 난다. 아니 난 그 얘기를 어느 맥락에서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목은 제가 봤어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예, 검사가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이재명 대표와 지금 이제 이 그 최고위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친분을 과시하지 않는다고 또 기자들이 저한테 그걸 또 기사를 쓰면서 갈라치기 하려고 그런 분들이 있고 또 그런 얘기를 갖고 이재명 대표 그 친명 팬카페에서 그걸 또 저를 또 공격을 하고 근데 이제 뭐 이분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네. 친명 카페에서 활동하는 분들이거나 그런 분들이 제가 겉으로 말은 하지 않아도요 이재명 대표하고 한 20년 됐는데 그래요? 재판 받는 심정은 제가 제일 잘합니다. 그 절실한 심정은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네. 그래서 제가 친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닥쳐 공격했고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는 길이 이재명 대표를 살리고 민주당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너무 강하게 얘기한대. 너무 강한데? 예, 어쨌든 뭐, 그, 제가 이제 조금 왜 그런 소문이 돌아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제가 얘기했대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고, 이제 저는 기자들이 이제 들은 얘기를 갖고, 뭐 누가 또 친한 분들이 물어보면 성적이 잘 나왔다라고 하는 소문이 돈다. 아, 이번에요? 예. 그리고 이번에 그냥 그 예시만이에요. 그렇죠. 그 성적 잘 나온 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컷오프 예비 컷오프. 예, 컷오프에. 근데 이제 또 그걸 갖고 뭐 정봉주가 1등 하려고 떠벌리고 다닌다 뭐 아유 저는 진짜 동지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 진영에서 이렇게 갈라치는 걸 치게 하는 건 제가 잘 못 참아요. 네. 동지들한테 무척 여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또 저를 더 그래서 저놈은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겠구나 그러고 저를 공격할 수 있는데 전 동지들한테 무한하게 여리고 무한하게 애정스러운데 네. 적으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순간에는 저한테 걸리면 죽습니다. 아니 그분들한테 협박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 진영 우리 진영 내에서 저를 아무리 비판해도 저는 이해심이 사실 많은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가셔야죠 앞으로. 예. 아니 사주를 봐도 8개 기둥 중에 3개가 물인데 태평양처럼 큰 물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해심도 많고 다 그 부정적인 거 다 있고 그런 네. 스타일이에요. 그게 우리 동지들이 설사 나를 비판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당내 선거이니까 그런 네거티브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렇지. 하나 하고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을 강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나이쯤 되고 그렇게 20년 동안 울고 웃으면서 같이 싸웠잖아요. 그럼요. 그럼 내가 이재명 대표하고 친하고 막 나는 이재명 대표하고 이런 점에서도 동질성 있고 이런 거 얘기하기가 민망해. 얼굴 부끄러워요. 그런데
이 재판받는 심정은 지금 8명 후보가 있는데, 몇몇 분들도 재판을 받아봤지만, 이렇게 억울하게 재판받는 심정은 저를 뛰어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아무런 흔적이 없는 상태에서 4년 동안 난도질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심정을 제가 이재명 대표보다 더 깊게 이해합니다. 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고. 재판받는 저 상태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 다른 덕목은 다 치우더라도, 네. 재판을 받으면서 저렇게 버티면서 당무를 볼 수 있는 거는 진짜 무한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저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 그 이재명 대표하고 최근에 만나시거나 전화 통화하신 적이 있어요? 전화 통화는 이제 가끔씩 하죠. 아, 제가 뭐라고 얘기하셨을까 혹시나 궁금하네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아니요. 서로 선수기 때문에. 아, 선수. 네, 대표님 재판 받는데 고통스럽죠? 어. 라는 질문도 고통스럽습니다. 재판 얘기를 안 해줘야 돼요. 그것도 고통스러워요. 누가 저 재판 받을 때 격려한다고 의원님 재판 열심히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예. 재판 얘기만 나오면 툭 떨어져요. 마음이. 그거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격려 안 해줬으면 좋겠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예.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라든가 이게 대단하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예, 그 재판 얘기를 안 해줘야 돼요. 또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혼자 극복하는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과거 우리 그 UMC님도 네. 우리는 체력장 시대에 대학교를 들어갔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 오래 달리기 1,001km 달리는 거 있잖아요. 예, 저 체력증 점수 좋았어요 옛날에. 예, 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지금도 몸 관리 잘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이제 저는 또 2학년 때 R2C 시험을 봤고, R2C를 했거든요. R2C 2km예요. 외국어 대학 나오죠? 예, 예, 네, 네. 예 2km 네. 뛰는데 저는 이렇게 뛸 때 옆에서 다른 우리 이제 R2C 시험 보지 않는 친구들 같이 달리면서 힘내라 힘내라 그럼 힘이 쭉 빠지는 스타일이에요. 혼자 놔둬야 돼요. 아, 혼자 놔둬야 돼요? 시련을 혼자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철칙이에요. 이재명 대표도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격려를 해주면 오히려 힘이 빠져요. 맥이 쭉 네. 빠져. 그냥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뚫고 가게 놔둬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재판받는 심정은 제가 잘 알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의원님께서는 뭐 정치 생활은 뭐 1년 하신 분도 아니고 산전수도 다 겪으시고 정치권에 우리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다. 예. 과거에 뭐 DJ부터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노무현, 문재인 쫙 다 보셨죠. 그 외에 예. 예. 민주당의 지도자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뭐다라고 한번 규정 내시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제가 감히 규정을 내리면 네. 이재명 대표의 일정을 보면 살인 일정이잖아요. 아. 왜 그럴까? 네. 그걸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저는 이재명 대표는 솔선수범형이라고 봐요. 솔선수범형. 네. 아. 그 리더십 중에도 그 뭐 카리스마적 리더십, 포용의 리더십 그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솔선수범형 네. 리더십도 있거든요. 예. 이게 지도자가 제일 피곤한 리더십입니다. 자기가 다 해야 되니까. 네. 아. 그걸 이제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만기칠남형이다 그러면서 또 부정적으로 보는데 모든 사안은 철학적으로 보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의 양면이 동시 존재해요. 네. 우리 속담에도요. 예.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예, 예. 그리고 또 그것과 동시에 뭐가 있냐면 가다 보면 네. 결국 이룬다라고 하는 속담도 많잖아요. 그럼 둘 중에 어느 걸 택할 겁니까? 야, 처음부터 안 되는 거 포기해. 라는 속담도 있고. 예. 그게 어딨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라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쭉 가다 보면 된다. 그 모든 건 항상 긍정, 부정 양면이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설선수범형 리더십이고, 아주 실용적인 행정가 스타일이에요. 실용성이 상당히 있어요. 실용적인 행정가. 일 잘하는. 일 잘하는 행정가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아, 뭐, 주위 동료들하고 식사하면서 그 술도 한잔하면서 이렇게 그들을 설득하고 하는 이 시간보다는 얘기해보진 않았지만 네. 그 시간에 나는 일을 하고 아. 그 일을 통해서 동료들과의 조직의 화목도 다지고 일을 통해서 만날 때만 진정한 동료다. 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네. 솔선수범인 리더십이 다 그렇습니다. 아. 그것이 현재 시대 정신하고도 어울린다고 보시는 저는 거지? 많이 맞다고 봐요. 과거의 정치 지도자들은 야 해서 뭐 술 먹고 야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술은 안 먹지만 예. 그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자상하게 챙겨주고 같이 고민해주고 근데 이제 제가 좀 그 싸늘해 보이잖아요 인상이 안 그런데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자상하게 챙기면 저는 위선 떤다 그래요. 왜? 아니 그 뭐 까칠해 보이는 약간 서울 깍쟁이 같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무척 따뜻한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따뜻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엄청 샤이합니다. 그렇다고. 그리고 무척 자기를 도와준 동지들에 대한 그 은혜 이런 거는 절대 안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게 이제 그 폭을 막 이렇게 넓히기 그러는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그러진 않지만 네.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은 절대 외면하거나 그거를 잊거나 이런 머리도 좋고 기억력도 좋으니까 그렇죠. 그거나 잊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일을 하는 걸 보면 솔선수범형 리더십 같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이번에 하여튼 뭐 예비 컷이지만 물론 이제 의원님은 뭐 통과될 것이라고 다 낙관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외 인사 중에서는 유일하시죠? 예. 나머지 7명은 다 현역이죠. 예. 이건 뭐 그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당원혁명이라고 봐요. 당원혁명이다. 이번에 만약에 중앙위원들만 투표를 했으면 저는 컷오프 될 위험성이 높았을 거예요, 또. 중앙위원들한테 밉보이셨어요, 그래? 그게 아니라 이제 저는 그, 아까 이제 리더십을 말씀했는데 네. 저는 끊임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에너지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 저는 늘 그 이제 그 맥아더 사령관이 좋아했던 시 중에 청춘이라는 시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청춘 그러면서 젊음은 아주 유연한 무릎, 단단한 근육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열정 에너지다. 그 열정 에너지는 상상력이다. 상상력은 청춘의 20 MZ 세대 특징은 상상력이거든요. 네. 그 상상력을 만드는 건 열정이에요. 에너지. 그리고 저는 이제 열정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열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관리를 하고 체력이 떨어지면 열정이 떨어지므로 운동을 하라는 게 이제 제 철학입니다. 나는. 제가 알고 있는데 운동 관리 되게 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요즘은 이제 좀 못하지만 시간 나면 아침에 7km, 저녁에 7km 계속 뜁니다. 아이고. 근력 운동, 그리고 이제 낮에는 근력 운동을 하는데 그 시간이 없죠, 지금은. 근데 어쨌든 계속 뜁니다. 그 뛰고 뛰는 게 항상 한계를 극복하는 거거든요. 팔굽혀펴기 10번밖에 못하는 사람이 11번, 12번을 할 때 그게 한계 극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 극복은 일상생활에서는 안 되고 운동을 하면서 극복이 되니 네. 너가 의지를 강하게 만들고 싶으면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운동은 열정을 만들고 열정은 에너지를 만들고 에너지는 상상력을 만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지 말자 그러거든요. 계속 뭘 하자. 저 윤석열 저 그냥 우리가 말로 해갖고 저 탄핵 안 되지 않냐. 그렇지. 싸우자. 근데 이제 중앙위원쯤 되면 나이들도 좀 있고 그냥 좀 가만히 있어도 후배들에서 좀 싸워주고 그랬으면 좋은데 저 인간 들어오면 맨날 뭘 하자 그게 별명 하고잡이 아니에요. 그래요? 하고잡이 뭘 하자 그게 귀찮죠. 귀찮죠. 이제 들어가셔서 다 풀어내셔야겠네. 나도. 예, 그래서 예. 중앙위원만 하면 컷오프에 위험했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당원이 당원들이. 50%가 들어와서 이 룰도 이재명 대표가 만든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역사상 최초로 당원이 직접 참여하는 컷오프가 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최초예요. 아, 전에는 안 그랬죠. 맞아요. 그전엔 전대라였어요. 맞아요. 전국 대의원대입니다. 이번은 제1회 전국 당원대회예요. 그래서 우리 후보 출마하는 분들도 다른 후보들은 잘 모르겠으나 선거 운동하기 상대적으로 좀 쉬워요. 중앙에서 방송 열심히 하고 네. 중앙 미디어에 노출되고 왜냐하면 124만의 권리당을 어떻게 다 가서 만납니까? 그렇지. 대의원 때에는 13만이기 때문에 대의원들 다 가서 만나면서 그게 이제 돈 쓰는 돈 먹는 아마 돈 쓰는 선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이 어디 가서 모임 있으면 모임에 가서 인사하고 당원들 모임 있으면 그리고 그냥 바로 빠져나오면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전엔 대의원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왜냐면 거기서 도장을 제대로 찍어야 되니까. 또 밥값도 좀 이렇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모이면 모이면 이제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이제 돈 쓰는 선거인데 지금은 당원들 선거가 됐고 이번에 그래서 저는 한 명의 원외 인사가 들어간 게 당원 혁명이다. 그게 의미 있는 컷오프입니다. 네. 그, 저기,
탄핵 정국에서 뚫어낼 수 있는 돌파력을 보이겠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고 예. 준비된 전사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돌아온 소위를... 정봉주 준비된 전사. 아 돌아온 정봉주 준비된 전사. 이건 어떤 예. 의미입니까? 일단 제가 복귀를 했고요. 네. 복귀한 건 저한테는 정말 의미가 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집에 있어야 돼요. 집사람 건강 같이 하면서 이제 그 암이라고 하는 건 재발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서 피톤치드나 이런 그 나오는 숲에 가야 되고 또 스트레스 안 받게 집사람 케어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나오는 게 맞냐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한테는 돌아온 정봉주가 개인 명예훼손도 그러지만 우리 가족을 걸고 나온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준비된 전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명박과 싸워서 처음엔 제가 감옥을 갔지만 네. 지금도 그게 벌써 14년 전 일입니다. 그러네요. 그게 지금 새로 들어온 당원들은 네. 그 특히 MZ세대 2030들은 정봉주가 누구지? 당원들도 아 모르겠구나. 모르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이명박과 싸우는 과정도 처음에 이제 이명박 싸우는 BBK 무슨 그 대책단 단장이 공동단장이 한 10명쯤 됩니다. 의원들이. 그래. 제가 현역 의원이었으니까. 10명이었는데 싸우다 보니까 저 혼자 남아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명박이 대통령이 됐고 기세 등등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감옥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맞죠. 위기감이 든 거예요. 그렇겠죠. 아니 심지어는 그 세계적인 성인 맹자를 봐도 한 권력이 기세 등등할 때는 그를 공격하지 마라. 그가 기운이 빠질 때 공격하라. 기세 등등할 때 공격하면 무슨 봉변을 당할 줄 아냐. 아, 우리 맹자 선생도 약간 비겁한. 근데 그게 시류죠. 흐름이죠. 네. 올라가는데 그걸 부딪히면은 너는 꿈도 이루지 못하고 네 뜻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부서져 없어진다. 저는 이명박 때문에 감옥에 가서 부서져 없어질 뻔했던 운명이었죠. 네. 근데 그 이후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우면서 다스를 끄집어내고 BBK를 다시 끄집어내고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고 하는 말도 만들어지고 네. 결국 이명박을 감옥에 보냈잖아요. 그냥 나는 지금은 싸워야 할 때 싸움도 싸워본 자만이 싸울 줄 안다. 그게 이제 제 그 카피죠. 네. 싸움도 지금 싸울 때, 지금 싸울 때입니다. 싸움도 싸워본 자만이 싸울 줄 압니다. 이명박을 감옥에 보냈고 네. 그 열기, 그 전투력으로 윤석열을 끝장내겠습니다. 탄핵시키겠습니다. 그럼 네. 사람들이 이제 야, 너 무슨 가볍게 탄핵 얘기해갖고 네. 오히려 탄핵 전선에 더 먹구름을 끌고 오는 거 아니야? 네. 분명한 게 탄핵은요. 국회의원이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도. 그렇죠. 탄핵은 국민이 먼저 했습니다. 네. 그 탄핵의 과정은 국민이 한 건 정치적 탄핵이에요. 모든 국민들이 탄핵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도 살아있는 목숨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게 감옥 같을 거예요. 이게 탄핵이 완성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이미 이 탄핵 프레임으로 갔다고 봐요. 그렇죠. 국힘이 그 회의를 하는데 네. 최고위원 하는데 백드롭 뒷판에 네. 탄핵 얘기를 써요. 그래요? 예, 뭐 민주당은 지금 대통령 탄핵하자는 말입니까? 이렇게 써요. 근데 이거는 선거 정치 공식의 ABC를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코끼리는 말하지 마라고 하는 그렇지. 공식은 나의 부정적인 거는 상대방이 얘기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 네. 내 부정적인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안철수 후보였잖아요. 안철수. 대선 때. 제가 이명박 아바타입니까? 그랬어요. 아, 그랬죠, 그때. 그 순간 안철수는 이명박 아바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코끼리는 말하지만 코끼리는 생각하지마의 공식이에요. 우리가 탄핵 얘기를 해도 국힘은 무시해야 됩니다. 그렇지. 근데 탄핵 얘기를 본인들이 해요. 두려운 거지. 두려운 거죠. 청와대에서, 용화대에서, 용산에서 탄핵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명백한 법률적 위반이 있거나 맞아요. 헌법적 위반, 헌법 정신의 위반이 있을 때만 탄핵이 되는 거지 탄핵을 그렇게는 안 바라는 거 아니다. 그럼 국민들이 보기에 탄핵을 안 바란다라고 하는 액면 그대로 듣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법고시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밑줄 쳐놓고 듣지 않거든요. 네. 스쳐 지나는데 용산에서 브리핑하는데 탄핵 얘기가 용산도 탄핵을 받아들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저들은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미 국힘도 얘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용산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네. 탄핵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 탄핵 정국이 이미 들어갔다. 그런 판단하죠. 지금의 시대 정신은 탄핵입니다. 또 그 국민들이 140만 명 이상이 국민청원 동의를 했잖아요.
그것도 엄청 이제 우리 유영아 MC도 네. 언론이기 때문에 서명을 하면 안 되죠. 중립이니까. 네. 네. 자, 많은 분들이요. 이 핸드폰으로도 된다 그래요. 그 탄핵 그 청원 서명이 된다 그러던데요. 됩니다. 그런데 두 시간을 기다려요. 그게 접속이 딱 돼요. 그래갖고 하려고 그런 순간에 전화 딱 오면 끊겨요. 하려고 그런 순간에 전화가 오잖아요. 그렇지. 끊겨요. 그럼 또 두 시간을 또 기다려야 돼요. 아이고. 그러니까 시스템이 핸드폰으로 하기에는 불안정한 시스템이에요. 만약 핸드폰으로 가능했다면 저는 500만, 600만이 넘었다고 봐요.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청원하고 이준석 대표가 또 그 얘기했잖아요. 정말 윤석열 탄핵하고 싶으면 청원 청문회가 아니라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탄핵에 대해서 이제 자유롭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7월 2일날 그 출마 선언했거든요. 네. 그때만 해도 어느 후보도 탄핵 얘기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시도당 위원장들 최고위원 후보들 자연스럽게 탄핵 얘기를 해요. 네. 그게 포스트 무버의 역할이죠. 쇄빙선의 역할입니다. 뚫고 나가니까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유롭게 얘기하는 지위에 있는 게 원외 후보다. 원내에선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언론이 집중 공격을 할 터이니 예. 그리고 정봉주가 얘기를 하면 기성 언론들도 정봉주 뭐 가끔가다 막말도 하는데 또 막말하나 보다 이러고 편해요. 이 막말 프레임으로 저를 공격했는데 이게 어찌 보면 네. 제가 정치적으로 역으로 자산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제가 막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찰하고 반성해야 될 일이지만 싸우는 과정에 나온 겁니다. 싸우다 보면 욕도 하고 막말도 합니다. 네. 가만히 있으면 막말도 안 하죠. 네. 막말을 합류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싸우는 전사이기 때문에 성찰이 부족하고 소양이 부족한 것 때문에 막말한 건 사과하지만 네. 이 싸우는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탄핵도 누가 가볍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얘기합니다. 이게 원외 최고위원의 강점이겠죠. 네. 저만이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한 명 정도 원외 최고위원은 필요하다. 아. 그래서 두 표기 때문에 민주당은 또 아주 지혜로운 정당 아닙니까? 예. 1인 2표 투표를 할 수 있어요. 네. 2명. 한 명은 원내 주고 아, 한 명은? 한 명은 적어도 한 명 정도는 저 같은 원외 인사도 필요하니까 한 명은 저를 줘라. 한 명 누구 줘요? 현역 중에서? 그건 알아서도 마음속에 있는 분들 주시면 되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아, 그러면은 조금 담론 형식으로 가서 예. 조금 이번에 전당대회 때 8월 며칠입니까? 8월 18일이요. 8월 18일 날 뽑히는 민주당의 지도부는 예. 지금 탄핵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도 많은 이제 위기를 겪고 위기 국면에 들어가 있고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 예. 이제 아 그거 좀 정리하면 그래서 정치적 탄핵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법적 제도적 탄핵이 국회에서 뒤따라가는 겁니다. 아 예. 자, 민주당 지도부는 예. 어떻게 해야 이제 의원님은 이제 들어가시게 된다면 예.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예.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해야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고 예. 탄핵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예. 이게 국민들이 이제 꿀 보기 싫어하잖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예, 예, 예.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에는 물론 싸우는 전사도 필요하지만 예. 이렇게 의원님은 정치도 오래 하신 분들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전략적 측면에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네. 일단 그 법사위에서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잘하고 있어요. 9월 19일 날 이제 탄핵 청원에 대한 그 뭐 청문회인가 뭘 하겠다 그랬어요. 이번 주 금요일이요? 예, 9월 19일 날 하고 또 뭐 26일인가 27일 한다 그랬으니까 이번 주 19일 26일 제도에서 탄핵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제도권에서. 그리고요 그 증인 신청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엄청나게 많더라고. 시간이 길어지겠죠. 계속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으로 얘기하는 시간이 끌어지겠죠. 네. 그럼 밖에 있는 국민들이 용기가 납니다. 그래서 정치적 탄핵을 국민들 먼저 하고 그다음 민주당이 이 청원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네. 이 받아들인 걸 국민들이 다시 더 크게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이렇게 핑퐁 주고 티키타카 하면서 에스컬레이터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네. 정점에 임계점이 와서 보일링 그 온도가 나오는 끓는 시점이 나오는 거예요. 네. 임계점에서 터지는 거죠. 그리고요 이제 그럼 국민들이 이래요. 그리고 국힘도요. 네.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가 된다면 예. 두 가지 길이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과 대봉합하는 길이 있고 네. 그다음에 마이웨이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항상 인간관계를 고려청자라고 비유합니다. 고려청자? 예. 고려청자는 살짝 금이 가면 본드로 붙이죠. 그럼 고려청자가 더 이상 아닙니다.
한번 인간관계에 금이 가잖아요. 네. 본드로 붙여도 다시 깨집니다. 네. 둘의 관계를 봉합을 하겠죠. 그리고 겉으로 좋아지는 관계인 것 같은데 윤석열 측에서는 지금 어제 막 의자도 집어던지고 난리가 났더라고. 예. 아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속으로 배신자, 배신자, 배신자. 저거 정치적으로 그냥. 예, 배신자, 배신자. 이걸 계속 되뇌일 거고. 예. 한동훈 입장은 어떻게 하겠어요? 언제든 날 친다, 날 친다, 날 친다. 내 등에 칼 꽂는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칼 꽂기 전에 내가 먼저 꽂아야 된다. 그렇게 되나? 그렇게 되겠죠. 처음엔 봉합으로, 봉합의 형식을 취할 이제,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동상이몽 아니에요. 네. 동상이몽이에요. 예. 그럼 한동훈 입장에서 또 한동훈 주위에는, 윤석열과는 결이 다른 어드바이스 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네. 윤석열과 거리를 둬야 된다. 예. 끊어야 된다. 손절해야 된다. 그래야지 네가 산다. 그럴 때, 그게 손절하는 첫 번째 길이 최혜병 특검입니다. 근데 최혜병 특검 받겠다 그러잖아요. 한동훈을 받겠다 그래요. 받겠다. 다만 추천을 별도로 하자. 그거는 뭐냐면요. 그렇게 되면 우리와 대화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어떻게 되든 간에. 예. 거기는 민주당이 추천하는 걸 하자. 이제 우리가 그런지 안 하면 무슨 얘기냐. 대부분 추천하는 걸 하자. 그럼 뭐 서로 토론하면서 그럼 대부분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닌 제3의 또 어디는 없을까? 자꾸 논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특검은요. 네. 대체적인 성향이 누가 특검이 가더라도 조사나마 제대로 할 거예요. 그렇다고 보십니까? 정치적 성향 때문에 약간의 변형은 있지만 국민들이 거리에서 들끓어오르는데. 자칫해서 윤석열한테 면죄부 주면 안 되잖아. 이명박 때처럼 예를 들면. 그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사안은. 탄핵의 사유가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러시잖아요. 최혜병 특검은 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목숨 걸고 막냐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요. 네. 이게 명백한 위법 직권 남용이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과거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광주지검에 전화를 합니다. 압수수색 나가니까. 네. 세월호 문제 때문에. 세월호 조사하려고 해경 압수수색 나가니까 당장 중지해. 맞아요. 돌아가. 그리고 압수수색 요건 제대로 해서 가져와. 보냈다 그 다음 나옵니다. 이거를 직권 남용이라고 수사한 게 윤석열 한동훈이에요. 그 1심에서 2년 6개월 받았고 항소 대부분에서 1년 받은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게 결국 감옥 가잖아요. 네. 본인들이 수사해서 감옥 간 게 이런 명백한 직권남용인데 전화 한 통한데 전화를 7, 8통을 했어. 그리고 간 수사 의뢰서 회수가 됐어. 예. 여기 만약 대통령이 관여한 흔적이 있다고 한다면. 네. 근데 이게 너무 많아. 관여된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 죽겠어. 전화도 많이 했고 해병 수사단에도 관여자가 많고 경북경찰청에도 어디선가 압박을 받았을 것 같은 흔적이 많고 너무 많아서 덮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 결국은 드러나거든요. 이 법정 용어 중에 재밌는 얘기 있어요. 네. 사각법정에 숨을 곳은 없다. 사각법정에 숨을 곳은 없다. 예, 증거는 있다. 다만 찾지 못할 뿐이다. 찾는 거예요. 결국은 찾아내는 거예요. 숨겨진 증거는 결국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네. 이게 다 법정 용어예요. 변호사들이 저거 재판 많이 했나 보다 이럴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혜병 특검을 막는데 최혜병 특검은 탄핵으로 갈 수 있는 트리거입니다. 근데 지금 또 더 트리거가 나왔죠. 이종호. 그 뭐야 그 사람 정체는 뭐 이종호 정체는 뭡니까? 어님 보시기에. 아 그건 제가 지금 저도 좀 파고 있는데요. 정말 네. 심각합니다. 군내 인사에 관여했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교체됐다. 예. 바로 또 교체됐어. 교체되고 임성근 해병대 포스터가 만들어진다. 참부터군 얘기까지 또 어제 했어. 그게 이제 공수처 진술에 나와버렸어. 공수처 진술이죠. 예. 5월 지난해 5월 14일 그 녹취록이 나오고 5월 15일 날 김건희 5월 15일로 기억하는데요. 김건희와 미세스 젤런스키가 만나고 만났어. 그 다음에 5월 17일 날 삼부토건이 결정이 나고 네. 5월 22일 날 원희룡 장관이 삼부토건 그 DSD 관계자들을 데리고 폴란드로 가고 맞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를 해요. 그럼 왜 이렇게 단독으로 줬을까? 야.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 과정에 이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자가 이종호야. 이종호는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집사지. 공범으로. 집사지. 공범으로. 공범으로. 알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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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모르죠. 아직 모르죠.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진. 계좌 관리를 한 건 맞고. 아, 계좌 관리 한 건 맞고. 그분은
유죄를 받았죠. 이종호는. 맞아요. 다만 김건희 여사는 지금 조사를 서면 조사를 받았다고 하지만 검찰에 소환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이건 여러 개가 드러나는 거예요. 최근까지 그렇게 이 정부의 깊숙한 고지까지 관여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종호와 김건희 여사는 뭔가 연결선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해볼 수 있으면 아 주가 조작 때도 깊은 관계였겠구나. 이게 하나 나오죠. 네. 그리고 이종호가 관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최순실을 능가하는 비선 실세가 있는 거다. 이야, 이건 또 뭐야? 아니 저는 언론에 나온 얘기만 한 거예요. 네. 이제 저 같은 정치인들은 언론에 나와 있는 걸 각자 편절 분절분절로 나와 있는 걸 종합하는 능력이 있어야죠.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한참 이상하지 진짜. 삼부토건 그리고 삼부토건은 5월 22일서부터 7월 19일까지인가 두 달 동안 다섯 배가 뜁니다. 엄청나요. 천 원대가 5천 원대가 예. 된 거죠. 야. 5월 22일서부터 7월 19일까지. 그럼 이거는요. 주가 조작도 이런 주가 조작이 없는 거예요. 지금 기사가 슬금슬금 나옵니다. 네. 그 우크라이나 지원 사업을 호재로 해서 주식이 뛰었고 대주주가 주식을 뭐 팔 주식을 팔았든지 샀든지 뭐 이런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게 자세히 못 봤는데 그 기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네. 어떻게 이걸 다 가립니까? 또 삼부토건의 조남욱 회장과 윤석열 검사 김근 씨와 또 특별한 관계였다는 것이 이미 알려진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삼부가 그 삼부인지 사람들이 잘 요건 이제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은 조남욱 회장이 아니에요. 아, 그 달라졌나요? 예, 달라졌고 아. 다른 사람 이름인데 그 삼부라고 이제 그 추정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 삼부가 다만 조남욱 회장과 같은 조 씨 일가가 인수한 삼부토건 그게 맞을 거다. 네. 그리고 DYD라고 하는 무슨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삼부토건을 인수합니다. 지난해 3월에. 그래요? 예, 인수해요. 근데 그 DYD 회장이 또 연선 27기 한동훈과 동기요? 예. 그 너무 수상한 게 많아요. 이야 이거 참. 그럼 이런 거는 또 BBK 전문가, 대장동 전문가, 정봉주 같은 이 전문가 파고 들어가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돌아온 정봉주가. 야, 이게 이 사건이 이게 일파만 이종호가 아니, 관련돼 있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죠. 정부 아니 국방부 장관 바꾸는 걸 지가 알고. 그것도 민간이 주가 조작범이. 예. 말도 안 되는 거지. 아, 진짜. 아, 이건 최순실 10배 아니에요? 5배 10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네. 이게 단서가 돼 그렇죠. 전제가 되지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일 아니에요. 네. 근데 이 모든 것이 최상병 얘기를 하다가 나왔어. 최해병 얘기를 하다가 나온 거예요. 경로 수사외압에서 예. 게이트 국정농단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쭉 가고 있는데 그 이 녹취록 이런 것도 네. 올해 7월 1일 날 공수처에 공익 제보를 하면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이제 예 공수처의 그 공익 제보도 다 최혜병과 연루가 된 거예요. 최혜병 사건으로부터 쭉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언제 어느 그 너무 많았고 언제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관련 변호사 그런데 이 최혜병 문제에 대해서 특검을 하지 한동훈이. 그건 뭐야? 저 한동훈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본인이 또 그걸 해봤잖아요. 우병 수사까지 해봤잖아요. 그거는 애둘러서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 지레짐작으로 한동훈은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들게 하는 거예요. 조선일보 논조도 굉장히 심각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의원님 보시기엔 한동훈이 되고 이쪽에서 특검법 몰아치고 또 새로운 지도부 구성돼서 몰아치고 또 국민들이 또 거리에 나오시고 그러면 이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오래 버티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천개 누설이 하나 있는데 그걸 지금 네.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조금만 얘기하세요. 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반만. 왜냐하면 그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으로 또 저를 네거티브 하는 분들이 그걸 갖고 전선을 흐트린다 그러면서 물고 늘어 물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내부를 갈라치기 할 그런 그 소재를 제공하는 건 제가 좀 그 자제. 요 정도는 다 공감하는 거 아니에요? 공감하는 거죠 얘기는. 지금. 예. 공감하는 거죠. 예. 거기 핵심에 이제 김건희 씨가 딱 예. 있는 거고 사실상. 공수처도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어딜요? 공익 제보한 거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예.
그 공익 제보한 내용 중에 이종호가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공수처에는 윤석열과 연이 있는 사람들이 공수처 부장검사나 평검사나 이런 거로 있지 않을까? 근데 언론 보도가 또 나왔어요, 다. 그게. 뭐, 교체한다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닌가? 수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야, 엄청나, 이거, 진짜. 그럼요. 공수처도. 네. 공익제보자 수사를 하면서 그 정보가 저는 다 새 나간 것 같아. 저는 어디론가 새 나간 것 같아요. 어디론가. 어디론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럼 공수처가 이 공익제보한 걸 제대로 수사할까 의문이에요. 이번 주는,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지금 이제 이러한 상당히 비상시국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시국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이제 8월 달에, 8월 18일에 구성이 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번에 좀 노련한 분들이 많이 들어가시겠더라고 보니까. 예예. 초선보다도 그 예비컷 되신 분이 초선은 없으신 것 같아요. 초선 없죠. 없어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다른 각도에서 아마 접근이 될 거예요. 4선 하나, 3선 둘, 재선 넷. 예. 그래서 의원님 초선이잖아요. 아니 이제 저는 원회, 원회. 원회인데 초선이. 예. 하여튼간에 농담이고. 그러면 저쪽에서 윤석열 정권에서는 대통령 권력을 잘 아시겠지만 쉽게 놓지 않을 겁니다. 끊임없는 저항. 어려운 싸움이죠. 어려운 싸움 시작됐네요. 예, 어려운 싸움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국민과 찰떡궁합이 돼야 돼요. 아. 찰떡궁합이 될 때는 국민과 소통을 잘하고 당원과 소통을 잘하는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네. 거죠. 결론은 정봉주. 예, 아니 그 누가 봐도 그 온라인이든 뭐든 제가 국민과 소통하는 거는 네. 그 제일 전문가라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왜냐면 제가 별로 이렇게 권위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해요. 쉽게. 그럼 이제 어쨌든 국민들하고 딱 밀착이 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치적 그 탄핵과 네. 그 제도적 법적 제도적 예. 탄핵이 같이 가는데 정치적 탄핵이 먼저 가고 민주당이 받고 그 받는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모든 게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열기가 팍 끌어올 때 받아주고 그 내피셜이라든 감각이 중요하죠. 예, 받아주고 정무적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받아주고 또 받아준 거에 의해서 국민도 또 폭발하고 또 받아주고 이 티키타카가 잘 돼야 된다니까요. 그 의원들은요. 상임위 일정, 본회의 일정 때문에 바빠요. 이 국민들과 당원들과 티키타카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아, 실제 그렇습니다. 아, 예. 역할 분담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아, 나는 최고위원 가도 당원과 소통하거나 거리의 최고위원이 되려고 노력을 할 터이니 현역 의원님들은 원내에서 싸우고 상임위하고 이런데 지금 잘 싸우잖아요, 민주당이. 맞아요. 거기서 싸우고 저는 거리의 최고위원으로 국민과 당원과 호흡하고. 그러면 거기서 내가 뭐 먼저 치고 나가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봉주가 그런다고 탄핵 얘기하면 아 저건 선거 공약도 탄핵이었다. 자연스럽게 민주당 선택과 표현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많은 얘기 하셨는데요. 예. 뭐 못다 하신 얘기 있으면 하고 정리할까요? 예,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정말 이번에 정치를 오래 떠나 있던 저 같은 사람이 컷오프를 통과한 건 당원의 혁명이고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이제 부정적인 걸 막 이렇게 돌리고 그러는데 저는 다섯 명 최고위원회 네. 끝자락이라도 들어가면 영광입니다. 그럼 당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제가 할 일이 있다. 네. 그래서 그 마지막 자리라도 정봉주에게 좀 그 기회를 주시면 네.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파이팅 하시고요. 예, 예. 네. 기대하겠습니다. 예, 예, 네. 오늘 네 오늘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 네, 최고위원 아직 아니구나. 공격받습니다. 조심해. 알겠습니다. 예. 최고위원 후보 모시고 여러 가지 정치 현안 대해서 예.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실 텐데 굉장히 예. 바쁘실 텐데 예.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봉주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전현희 의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당대회 그 일정 때문에 바쁘시죠, 의원님? 네, 지금 뭐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법사위 일정도 많고요. 아, 그러네요. 선거 운동을 거의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좋다 주십시오. 네, 이렇게 나와. 또 네. 유용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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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코멘터리. 뉴스 코멘터리. 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나오셔서 출연해 주시는 게 바로 이제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하여튼 간에 도움이 됩니다. 네, 먼저 감사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 최고위원에 출마하시게 된 뭐라 동기라고 합니다. 변. 응? 네. 네, 그거부터 간단히 들을까요? 네, 일단 출마하게 된 동기랄까 그런 건요. 첫 의원님. 네. 번째로 우리 민주당이 저를 삼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건 네. 제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민주당과 당원들, 지지자분들이 만들어 주셨다 생각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뜻에 부응해서 제가 삼선 중진위원으로서 맡아야 할 역할과 또 책임이 있다. 네. 이런 제 사명감 이런 게좀 중요하게 작동을 했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예. 윤석열 정권의 그 무시무시한 탄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럼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싸워서 이긴 투사 이런 별칭을 얻었는데, 네네.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그동안 겪고 보았던 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과 불의함, 이런 거를 제가 증인이자 목격자로서 다시 되돌려줘야 되고, 네. 그리고 또그 과정에서 쌓았던 내공, 네. 용기, 백장 이런 걸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데 지도부에 입성해서 가장 최전선에서 앞장서야겠다. 네. 이런 제 사명감 이런 게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강남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최초로 국회의원 당선이 됐잖아요. 그랬죠. 네. 근데 이게 우리 민주당이 좀그 지난 대선에서 15만 표 정도만 더 가져왔으면 우리가 승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이 강남권이라든지 중도층 이런 데서 좀더 표만 더 가져왔으면 네.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에 제가 외연 확장을 할수 있는 적임자가 아닌가. 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서 우리 민주당이 정권 탈환을 할수 있는데 제가 역할을 해야겠다. 이런 이제 세 가지 이유가 대충 제가 출마를 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다른 현안이 있습니다만은 네. 민주당 지도부에 이제 8월 18일입니까? 전당대회가, 그죠? 네. 이번 주부터 제주도로 시작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민주당 지도부에 입성하시게 되면 네. 민주당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지, 어떠한 인물을 민주당 지도부가 갖고 있는 것인지, 뭐 그런 얘기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 우리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도록 네. 그걸 준비하고 또 그걸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이제 지도부입니다. 그래서 네. 지난 지도부는 우리 총선의 승리를 위한 발판을 다지는 지도부였다면, 네. 이번에는 지방선거 대선 승리를 위한 것을 준비하는 지도부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민생 문제, 그리고 개혁, 네. 이런 개혁적인 조치, 당원과 지지자분들에게 효능감을 주는 그런 정치, 그래서 유능하고 실력 있는 정당이다,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것. 그래서 민생과 개혁, 이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네. 그와 함께 또 지금 나라가 정말 위기 상황에 뭐 민생도 파탄되고 민주주의도 무너지고 뭐온 대한민국이 국가기강이 지금 무너지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는 민주당 지도부, 이런 역할을 민주당이 이제 차기 지도부가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민생을 챙기고 개혁을 하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이세 가지의 역할을 가장 최전선에서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적임자가 감히 저다, 이렇게 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은 전현이네요, 그죠? 아니, 그거는 이제 우리 그 국민들, 당원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네. 저는 이제 그런 역할을 감히 잘할 수 있다라고 이제 네. 호소드리는 거죠. 아유, 기대가 큽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얘기하신 윤석열 심판이란 말씀하셨고, 실제로 의원님이 법사위원회에서 활약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도 그렇고. 네. 자, 그럼 이번 주 열리는 법사위원회 윤석열 탄핵 청문회 아닙니까? 그죠? 네. 자, 그럼 윤석열 탄핵이라는 문제인데, 이게 140만, 뭐 150만을 향해 가고 있는데, 네. 윤석열을 탄핵이라는 건 끌어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우리가, 네. 예. 자, 이 문제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민주당의 수권 정당, 대안 정당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한 축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윤석열 심판.
탄핵을 통해서 끌어내린다는 문제가 있을 텐데 이 문제의 두 번째 문제의 포인트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150만 가까이 되는 국민들께서 국회에 청원을 접수를 예. 하셨어요. 그렇죠. 윤석열 탄핵 청원입니다. 네. 그 사유는 이제 뭐 최혜병 사건, 김건희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네. 디올백 명품백 수수 사건, 양평 고속도로 사건, 네. 뭐 그리고 국민들을 전쟁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이 정부의 국방 외교 정책의 문제점, 네. 뭐 이런 그다음에 뭐 일본 징용 그 우리 국민들 징용 판결 이 부분에 대한 정권의 이 대응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네. 탄핵 사유로 국민들이 제시를 하셨어요. 근데 네. 이거는 탄핵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는 국회의원들 과반수가 발의를 해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네. 탄핵 소추를 국회에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는 이제 헌법상의 절차고요. 이번에 네. 국민들이 제출을 하신 거는 국회법에 따른 청원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헌법에 있는 탄핵 절차랑은 차이가 있는 건데 예. 어쨌든 국민들께서 그만큼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탄핵을 할 만한 이런 사유가 있는 그런 정도의 이 뭔가 무도하고 불법을 저질렀다고 국민들께서 보고 계신 거죠. 네네. 그래서 법사위에서 이것을 이제 심사를 해야 됩니다. 아, 예, 그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또 중요한 안건의 경우에는 청문회를 개최를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게 이번 주 금요일 또 다음 주 금요일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네. 국민들이 제출하신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사유들이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사유로 탄핵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문회에서 증인들을 불러가지고 네. 과연 그런지 이런 부분을 이제 청문회에서 이 증인들과 조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국회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네요, 결국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만약에 정말 진짜 문제가 있고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네. 저희 민주당에서 이거를 탄핵 소추를 하는 실제로 헌법에 정해진 절차로 가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는 원칙적으로 이제 이 탄핵 청원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그 내용을 90일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그래서 그 절차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탄핵 의원들 과반수 탄핵 소추하는 절차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아. 근데 어쨌든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상당히 헌법과 법률 위반 소지가 높은 사안이다 보고요. 네. 그래서 청문회에서 저도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밝혀내려고 노력을 할 거고. 네.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리는 그 최혜병 그 사건에서 대통령이 실제로 외압을 행사를 했는지를 밝혀내야 되는 거거든요. 아, 의원님의 타겟 방향은 윤석열 네. 대통령이 외압을 했냐 아니냐 그거다 이거죠. 네. 지금. 최혜병 수사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를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이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그 구명 로비가 들어갔고 그것 때문에 이 대통령이 경로하고 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를 했는지 네. 이게 지금 이제 많이 제기되는 의문이잖아요. 예, 예.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저는 이거는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청문회에서 그게 제대로 밝혀질지 저희들이 네. 이제 그렇다라고 답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특검으로 가서 밝혀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특검법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했어요. 글쎄 말입니다. 예, 이거는 근데 대통령 자신이 수사 대상일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거라 이거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위반 소지가 매우 높거든요. 그는 반드시 회피를 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걸 회피를 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법률 위반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부권 네. 행사 네. 이 자체가.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에서 명품백 수수의 경우에도 배우자가 명품백을 수수를 했으면 그는 공직자인 대통령이 이거를 신고하고 또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걸 하지 않으면 그는 공직자인 대통령은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이미 그래서 신고하고 반환을 안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청탁금지법을 위반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거부권 행사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하고 또 디올백 반환 뭐또 신고하지 않은 거 이것도 대통령의 의무인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했고 네. 벌써 법을 두 개를 위반을 한 셈입니다. 벌써 했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수사, 검찰에서도 한편 디올백 수수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네. 최혜병 사건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검찰이 사실은 대통령을 소환해서 아니면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 수사는 하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도 도이치모터스 이런 사건 소환조차 안 하고 수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특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검으로 올라가면 대통령이 속속 거부권을 행사를 하니까,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헌법과 법률 위반인 이런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민주당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네. 저도 이 부분을 이제 뚫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리적인 방법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자, 있습니다. 의원님 이제 그 말씀 도중에 중간중간 이제 말씀하셨는데 전 국민권익위원장 아니셨습니까? 그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어제 오늘 나오는 뉴스가 그 디올백 있잖아요. 디올백. 네. 디올백을 그준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좀 이따가 주라고 얘기했다. 네. 그 다음에 그유 행정관에게 주라고 지시했는데 그것을 깜빡했다, 이 사람이. 그리고 네. 그 디올백이, 이건 언론에 보도된 팩트 제가 정리 잠깐 해드린 겁니다. 그 네. 네. 디올백이 아크로비스타에 있다가,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저 한남동 관저로 갔다가, 그 다음에 네. 대통령실로 가서 네. 국고로 들어가 있어 지금 대통령 기록물인지 아닌지를 뭐 심사하고 있다. 이건 저 비서실장이 네. 운영위에서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련의 지금 해명, 뭐 하여튼 뭐 돌려막기 같은데 하여튼 간에, 네. 이런, 그래서 국고에 있는데 그걸 돌려주라 그러면은 그건 국고 횡령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전반적인 문제 한번 좀 정리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좀 네. 네. 조목조목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일단 그 대통령실이 주장하고 있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네. 변명에 불과하고요. 예. 행정관이 이제 변명을 한뭐 김건희 여사가 반환을 즉시 지시했는데 깜빡했다. 네. 그리고 뭐또 나중에 또 반환하라고 했는데 좀 결례가 될수 있으니까 좀 이따가 반환해라. 뭐 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 청탁금지법 위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일단은, 그래. 네네. 일단 또 사실 뇌물죄나 청탁금지법 이런 규정들은 설사 반환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일정 시간 이후에 반환을 하는 거는 다법 위반으로 보거든요. 이미 판례들도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그게 이제 사실이라고 믿는다 하더라도 좀 이따가 반환을 해라. 이런 것도 그는 불법이고. 네. 그리고 또 실제로 반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즉시 반환하라고 지시했으면 반환했는지 안 했는지 챙길 것은 그것을 받은 사람, 네. 형법으로 치면은 범인이거든요. 그것을 받은 사람이 그걸 직접 반환을 하고, 측근을 시켜서 반환을 하라고 시키더라도 그게 반환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측근이 까먹은지 안 까먹었는지를 확인할 의무는 받은 사람에게 있던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아무런 법의 성립에 지장이 없고요. 네. 또 하나는 예. 이 법은 청탁금지법은 김건희 여사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에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윤석열이네요. 윤석열 네, 대통령. 그래서 이 청탁금지법에 의해서 배우자가 네. 이런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을 받으면, 네. 받은 즉시, 그걸 사실을 안 즉시 공직자는 대통령이죠, 여기서? 네. 대통령은 즉시 반환해야 돼요. 안 즉시. 반환하고 신고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가 그걸 받았다. 그 받은 사실을 대통령이 알았다. 네. 그러면 안 즉시 신고하고 반환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즉시 신고 반환을 대통령이 했나? 네. 그게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입니다.
몰랐다 그래도 작년 11월인가 서울의 소리에서 이걸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동영상으로. 네. 그때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알았겠죠. 예, 최소한. 그때는, 예, 최소한 그때는 알았겠죠. 그리고 예. 그때는 신고하고 반환할 의무가 대통령에게 있는 거고, 그때 그것도 법이 즉시 반환 신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즉시 안한 대통령은 이미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을 한 겁니다. 피의자네, 지금 윤석열 네, 대통령.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은 명백하게 성립을 한 거예요. 배우자가 명품백을 받았고, 예. 그걸 안 즉시 신고 반환 안 했으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이미 성립을 한 거예요. 그거를 뭐 돌려주고 뭐 깜빡했고, 이거는 대통령의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의 소리 이런 거뭐 언론 기사 대통령이 몰랐다고 쳐요. 네. 모를 리가 없겠지만. 하여튼 간에 그래도. 예, 하여튼 간에 몰랐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통령 뒤에 기자회견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우리 부인이 박절하지 아, 맞아. 못해서 그 백을 받는 것을 거절하지 못했다. 예. 그걸 얘기를 했잖아요. 온 국민 맞습니다. 앞에서. 네, KBS인가 그거는 해서 했어. 본인이 대통령이 그백 수수한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를 자백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몰랐다고 이제는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사실은 대통령이 몰랐으면 끝까지 나는 몰랐기 때문에 신고 반환을 못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이미 그때 내가 우리 부인이 명품백을 받은 것을 나는 알았는데, 그걸 박절하지 못해서 그걸 부인이 그걸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미안하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네. 저는 그 얘기를 이렇게 해석을 하죠. 부인에게 뭐 박절하지 못해서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대통령인 내가 우리 부인이 명품백을 받는 걸 내가 알았지만 네. 박절하지 못해서 그걸 돌려주고 또 신고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청탁금지법을 본의 아니게 위반을 하게 됐다. 그래서 내가 법의 대가를 치르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발언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행정관이나 대통령실이 나와서 아무리 실드를 치어도 그는 이미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면하기 어렵다는 게첫 번째고요. 네. 또 하나 제가 참 신기한 것은, 뭐예요? 네. 대통령실이 네. 왜 처벌도 받지 않는 김건희 여사를 그렇게 보호하려고 애쓰면서 정작 청탁금지법 위반을 한 대통령은 보호하지 않느냐는 거죠. 신기하다, 정말.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시중에 돌고 있는 진짜 대통령이 누군지 예.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위험한 건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네요. 김건희 여사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 안 돼요. 처벌 규정이 없어요. 네. 그렇지만 그걸 돌려주지 않고 반환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청탁금지법 위반을 면하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그러면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을 보호를 하는데 온그 대통령실의 모든 그런 역량을 집중을 시켜야 되는데, 네. 대통령을 보호하는 그런 입장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하다 이런 신기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게 이 지금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만 있으면 되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모든 공적인 의무는 사실은 대통령의 업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어려워요. 예, 그 뭐, 현충원 안장 문제라든지 뭐 국정자문위원 위촉 문제라든지 이런 거다 대통령 직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최재형 목사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 본인의 처벌을 감수하고도 그런 발언도 자백을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요즘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벗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뭐 디올팩을 뭐 임의로 제출받아서 수사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검찰도 황당한 거예요. 청탁금지법은 범죄된 그 금품을 100만 원 이상 수수를 했냐, 그거는 온 국민이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한 사실은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직무 관련성이 있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직무 관련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걸 대통령이 반환하고 신고를 했냐? 네. 요게 청탁금지법 성립 안 요건입니다.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검찰이 수사해야 되는 거는 이 요건을 구비했는지 수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영상이 거짓이라서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냐 받지 않았냐 이걸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실제로 받긴 받았잖아요. 다 국민들 지켜봤잖아요. 그 영상이 조작이 아닌 이상. 아이고, 뭐 이런 네, 거라면서. 조작일 리가 없잖아요. 그냥 네. 그거는 그대로 보여드린 거니까. 그 부분, 그리고 그 다음에 직무 관련성, 그 다음에 대통령 신고, 반환, 네. 이걸 조사해야지. 그 명품백, 그 듀얼백 가져와서 압수해가 그걸 본들, 아무런 구성 요건에는 영향이 없는 겁니다. 네. 그거를 검찰이 왜 그걸 반환을 받아서 하겠다고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지, 네. 이것도 일종의 물타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 그랬습니다. 그, 저기, 샤넬 화장품 부 180만 원짜리 화장품 세트 있잖아요. 네.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받았다고 시인을 했어요. 네. 그거는 포장지를 뜯었다 그러든가? 아. 네. 그건 그러면 뭡니까? 이미 성립을 한 겁니다. 그것도 똑같이. 이 듀얼백이랑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예, 그리고 그걸 이제 뭐 사용을 했든 안 했든 포장지를 뜯었고, 네. 반환을 안 했으면, 그거는 청탁금지법 위반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그러니까 네.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네요. 언론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모두가 우리 정치권도 그렇고, 이거는 청탁금지법 위반은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그러니까 위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 행위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반하면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한 그래요? 그런 그 법률이에요, 아, 청탁금지법. 매우 중대범죄구나. 무서운 법률입니다. 뭐 물론 벌금형도 있지만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을 대통령실은 계속 뭔가 해명을 하고 예. 그렇게 네, 변론을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전에도 한번 저희 뉴스 코멘터리 나와서 위원장님이 한번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저는 뭐 위원장님이 더 익숙합니다. 물론 지금 의원이지만. 근데 그 받은 그 누굽니까? 샤넬 화장품이라든가 디올백 이 부분은 이거 지금 뭐 어딥니까? 뭐 대통령실 가 있다. 국고다. 이철규 의원은 이게 국고다. 아, 그랬는데 이거 이걸 작물이라고 그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제가 기억나는데. 형법상 작물은 네. 범죄 행위에 사용되어 된 물건들이 작물인데요. 네.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린 대로 디올백이나 샤넬 화장품은 네.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되어 있는 물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작물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작물을 제3자가 보관을 한다면 작물 보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죠. 아, 대통령실에 있는 관계자들, 그럼 네네네. 작물 보관죄네, 그 사람들. 성립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관여된 공무원들, 네. 그런 경우에도 거기에 대해서 공범이나 또 그걸 보관을 지시한 자는 주범이고, 거기에 관여된 공무원들은 뭐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방조, 뭐 이런 것에 성립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네.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이거 예. 뭐 보관을 하고 있다. 만약에 그걸 만약에 본인이 지시했다 이러면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 비서실장이 그러면은 그 처벌받아야 되나? 적어도 관여를 만약에 거기에 했다면은 네. 그거는 매우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아, 이 사람들이 예. 지금 뭐가 뭔지는 모르고 지금, 뭔지도 모르고 아직 그리고 예. 대통령 기록물이라면 정말 책을 받았잖아요. 그것도 뭐 김영삼 대통령의 네, 뭐 친필 사인이 있는 그런 책이라고 들었는데 네, 제가 맞습니다, 그. 그럼 만약에 그런 책이라면 그런 거야말로 대통령 기록물에 그렇죠. 보관할 만한 그런 사안이죠. 근데 그거는 네. 쓰레기통에 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청탁금지법 위반도 되는 사안이지만 그거는 만약에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대로 대통령 기록물이다라고 보면 네. 그거야말로 기록물 손상 훼손 무효죄 이런 거에 해당할 수도 있죠. 그렇군요. 네. 그 그러니까 분리수거장에 이런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모든 지금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고
지금 주장하고 변명하는 모든 게 다 범죄 행위가 성립할 수가 있어서 네. 차라리 대통령 이거는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네. 내가 박제하지 못해서 우리 안에 그를 물건을 반환시키지 못했다. 네. 이렇게 하고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는 그게 오히려 그냥 가장 적게 국민들의 그나마 동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일 거다. 그건 내려오는 게 낫죠. 예, 네. 제 의견입니다. 네. 의원님도 그게 진실에 오히려 또 부합하고요. 의원님도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세상이 평화로워지는 겁니다. 그 부분은 뭐 저는 적극 동의하지만 예. 네, 그는 법률적으로 아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 날 탄핵 청문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의원님? 네. 네, 근데 그 대통령실 관계자들 며칠 전에 아마 법사위원들 의원님도 계셨던 것 같은데 용산에 대통령실에 그 증인 신청서를 전달하러 갔는데 네. 문전 박대 당했습니까? 완전히 뭐 난리가 났던데요. 네. 그게 어떻게 됐냐면요. 네. 저희 이제 법사위에서 탄핵 청원이 접수가 됐잖아요. 예예. 예. 그래서 이게 청원 심사를 법사에서 해야 됩니다. 청원 심사를 하려다 보니 네. 법사위원들이 심사를 할 뭐 내용이 없잖아요. 예. 그 청원 제출 자료가 한 두세 페이지 정도에 불과하고 네. 이런 사유에 대해서 이제 청원을 하니까 국회에서 심사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국민 150만 명에 가깝게 국민들께서 요청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 탄핵에도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안이다 보니 중요 사안이기 때문에 예. 국회법에 따르면 중요 안건의 경우에는 청문회를 열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법사에서 청문회를 열고 그게 내일 모레 다음 주 금요일 열릴 네. 겁니다. 내일이 아니라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네, 네. 그러면은 청문회에 이제 저희들이 증인을 소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증인 소환을 할 증인을 의결을 했는데 대통령실에 소속 증인이 6명 정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통령실에 그걸 이제 송달을 했더니 송달을 처음에는 받겠다 이러더니 네. 그 다음에는 못 받겠다고 거부 의사를 표시를 한 거예요. 예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이걸 이제 안 받으면 송달을 못 받으면 이제 증인으로 이렇게 소환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네. 네 그러면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직접 그 소환서를 들고 대통령실을 가자. 찾아가서 예. 직접 그 증인으로 소환된 분들에게 전달을 하자. 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찾아간 거예요. 네. 찾아가면 이게 법적으로 국회의원이 이걸 이제 공무집행을 하러 간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들어가는 입구부터 바리케이트를 치고 경찰과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서 네. 막은 겁니다. 네. 그리고는 아예 바리케이트를 치고 대통령실 그 민원 접수실을 들어가는 것조차 이제 못 들어가게 막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정당의 공무를 집행하러 왔는데 이걸 막아서 이거는 그럼 공무 집행 방해가 되고 네. 정당의 방해죄가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들어가려고 몸싸움을 하고 그걸 막으려는 검찰 경호실 직원들이랑 몸싸움을 하다가 이제 제가 찰가상, 타박상 이런 걸 입어서 부상을 당했죠. 정말요? 그래서, 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도 네. 받고 주사도 맞고 어이고. 지금까지 지금 아파가지고 온몸이 욱신욱신인데 이건 뭐 온몸을 그렇게 다친 거라 보여드릴 수도 없고 지금도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비 오니까 더 아프네요. 아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의원님 그 투쟁투원을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쟁이군요. 네. 의원님 그러면 이제 내일모레 금요일날 대통령실 증인 신청했던 사람들이 제가 알고 있는 남기우 부속실장, 김용현 네. 경호처장, 네. 기타 무슨 행정관 비서관들인데 그 사람들은 네, 싹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일단은 저희들이 직접 그래서 그 대통령실에 가서 전달하는 거는 실패를 했지만 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가 네. 그 대통령실에 서류를 뒀기 때문에 서류를 두는 순간 송달의 효력이 발생을 한다 이런 민법상의 해석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송달을 했고요. 네. 또 그 송달이 아니더라도 뭐 자택 송달, 우편 송달, 공시 송달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희 법사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송달의 방법을 통해서 이미 증인으로 소환된 모든 당사자에게 송달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출석하지 않으면
이 국회법에 의해서 증감법 이런 거에 의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증인들은 청문회에 출석을 해야 할 알겠습니다. 겁니다. 원님 뭐 바쁘신다 그러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만 네네. 중요한 거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 그래요? 비행기를 타야 돼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네. 네. 중지할까요? 네네. 하나 하나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지금 그 경로 수사회압 여사 게이트 국정농단으로 가고 있는데 결국 그 본질은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는 얘기들이 지금 뭐 언론이라든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문제를 이번 금요일 네. 청문회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종호 플랫폼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게 네. 를 의미하는 VIP에게 전화 뭐 해서 구명 로비하는 게 상대방이 김건희 여사다 이런 정도까지는 언론에 네.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은 뭐 허풍이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 규명을 제가 이번 금요일 아. 법사위 청문회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많이 지켜봐 주시고 알겠습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김건희다 이런 얘기를 드러내시겠다 이 얘기예요? 노력 최선을 네,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바쁘신데. 네, 나중에 좀 편해지시면 스튜디오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김병준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정신 나간 당이 돼버렸습니다. 네. 평소에 상당히 점잖으시고 차분하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근데 흥분하셨더라고요. 그 국회에서. 이 배경 좀 설명해 주세요. 왜그 국민의힘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그 국민의힘이 지난 6월 2일 날 국민의힘 공식 논평에서 네. 한미일동맹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한미일동맹. 네. 한미일동맹이란 것은 뭡니까? 한일동맹이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일본과 동맹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그 내용을 보면 계속되는 북한의 저열한 도발 행위는 한미일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할 뿐이다라고 했는데, 네. 그럼 한일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한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네네. 일본과 어떻게 동맹을 할 수가 있습니까? 또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까? 네. 일본은 역사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독도에 대한 영토적인 야심이 갖고 있는 나라인데, 네. 일본과는 동맹이란 단어를 절대 써서는 안 되는 건데, 네. 이러한 글을 쓴 것이죠. 그러니까 제정신이었다면 어떻게 한미일동맹, 한일동맹을 썼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거는 국민의힘 공식 논평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저는 39년 동안 군복을 입고 네. 국가 국민에 헌신하고 국가 안위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네. 사람으로서 일본과 동맹이란 단어를 듣는 순간에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강하게 질타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6월 2일 날 공식 논평이 난 이후에 제가 지적을 했어요. 이거를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MBC 100분 토론에 나가서도 이거를 실라리 그 토의 주제로 네. 이어서 토의까지 하면서 비판을 했고, 그때 참가했던 그전 국방차관 신범철하고 네. 전 국방차관 백승조도 여기에 동의를 했었거든요. 이런 그래요? 데 대해서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도 고치질 않더라고요. 또 유튜브 같은 데서도 나가서 지적을 하고 네. 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일부 국회의원들이나 전 국회의원들이 공공연히 한미일동맹을 써서 제가 지적한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은근슬쩍 한일동맹으로 가는 것이죠. 네. 또 하나는 한일동맹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자꾸 가고 있다라는 증세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뭔가 하면 지난 6월 27일부터 29일인가요? 프리덤 엣지 훈련이라고 한미일 훈련을 했습니다. 네. 한미일 훈련은 이번에 대규모로 했거든요. 이렇게 대규모 훈련을 하게 되면은 시스템이 통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네. 지휘체계가.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공동의 적을 두고
같이 이렇게 시스템을 통합해서 훈련하는 것은 군사학적으로 보면 동맹으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동맹으로 가는 길을 실제 걷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엄중히 경고하고 질타한 겁니다. 네. 네. 우리가 뭐 한미 군사동맹이라는 것은 우리의 역사의 궤를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네. 우리가 한미 뭐, 군사동맹이야 뭐 강화를 해야 되고 그렇죠. 거기는 우리 민주당도 한미동맹 강화는 계속 해왔었고요. 네. 네. 근데 한일동맹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의원님 네. 한일동맹에 두 글자가 빠진 거 아닙니까? 한일 군사동맹. 동맹 속에는 사실은 군사동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맹의 의미는 네. 적을 두고 공동의 적을 두고 같이 군사적으로 싸운다라는 전통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네. 의원님께서는 뭐 군생활도 오래 하셨고 그리고 사선 장군이셨고 네. 지금도 국방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그 군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한일 군사적으로 문제가 있죠.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설명해 주세요. 우리나라 네. 영토에 대한 야욕이 있는 국가, 일본과 동맹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네. 실제로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헌법도 평화 헌법도 바꿔서요. 호시탐탐. 네. 네. 자기네들의 그런 전쟁, 과거의 전쟁의 야욕들을 지금 감추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감추고 지금 일본은 네. 군사 대국화의 길을 가고 있거든요. 아. 작년에도 3대 안보 문서를 개정을 새로 만들었고 네. 거기에 독도가 본인의 영토라고 했고 3대 안보 문서에 그렇게 들어가면 작전 계획도 만드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국방비도 2027년까지 2%까지 올린다고 했습니다. 벌써 네. 일본의 국방비는 우리를 초월하고 있고 27년 되면 우리 국방비가 훨씬 많아져서 군사 대국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일본하고 이렇게 군사 동맹으로 가는 것은 만약에 그렇게 되는다면은 그야말로 미래 큰 우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역대 네.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예. 일본하고는 적절한 관계 개선을 하되 적절점을 유지해 온 거예요. 아. 그래서 군사적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정보 정도만 공유해 주자는 네. 정도로 해서 그게 지소미아잖아요. 아, 그렇죠. 그 이상도 못 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유독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네. 일본과 미국의 전략에 말려들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국민의힘에서 용어조차도 동맹이란 용어까지 쓰니 이것은 진짜로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죠. 집권 여당에서 그런 얘기를 썼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의원님이 잘 지적하신 것 같고요. 근데 우길기도 지금 우길기에 대해서 수용하라고 그런 요구가 있었던 거로 제가 언론 보도를 봤는데요. 네. 이 문재인 정부 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요, 지금, 해상자위대의 기가, 해상자위대 기가 우길기 모형과 거의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일본에서도 우길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해상자위대와 그 우리 해군이 같이 훈련을 한다면은 우길기를 단 해상자위대와 같이 훈련하는 모습, 이거는 참,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네. 우길기는 침략의 상징인 것인데 네. 아직도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그 국민의힘 측에서 반발이 굉장히 거셌어요. 의원님을 윤리위원회에다가 뭐 징계 요구안을 제출하겠다 그러고요. 네.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의원님 뭐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것을 왜 사과합니까? 이것은 일본과의 동맹은 웬 말입니까? 또 네. 이래 사과해야 될 상대는 국민의힘이고 국민의힘이 국민께 사과해야 됩니다. 네. 일본 동맹, 한미일 동맹 표현을 잘못했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께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뭐 표현을 가지고 정신 나간 국민의힘 아. 하니까 앞에 정신 나간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네. 뭐 막말이니 뭐 그 이런 뭐 저 하면서 저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네. 정신 나간다는 것도 일본 그 일상적으로 쓰는 관용어구입니다. 그럼요. 사전에도 보면은 그럼요. 뭐 정신 나갔다 이런 것들이 관용어구로 쓰이고 네. 거기 예도 나와 있어요.
날씨가 추운데 반팔 입으면 사람 보고 날씨가 추운데 반팔 입은 거 보니 정신 나갔네 이렇게 노래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이성기 가수인가요? 이성기 가수 부르는 예, 정신을 나갔네 나갔다는 노래도 있고요. 그래서 예. 요새 천하람 의원이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장면을 올리고 하던데요. 그것은 예. 이준석 그 국민의힘 전 대표도 네. 정신 나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서는 관용업구다라는 네.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 이를 정신 차려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정신 차려라. 네, 그렇죠.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치. 사실 군에서도 예. 위험한 훈련할 때 유격훈련이라든가 보사격, 사격할 때 네.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정신 차려라입니다. 정신 집중해라, 정신 차려라, 정신 나가면 안 된다, 정신 차려 이걸 하죠. 왜냐하면은 네. 정신을 차리지 않고 정신이 나간 그 위험한 훈련하다 보면은 정신이 네.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예, 예, 예. 그러면은 사고로 직결되기 때문에 정신 차려. 그렇지. 정신 나가면 안 돼. 이런 말이 관용어구로 쓰이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최상병 특검법이 이제 오늘 필리버스터가 끝나면은 오후 정도에 오늘 통과될 거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나요, 의원님? 네, 오후 한 4시쯤이면은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내일이요. 네, 이미 필리버스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네. 저희가 필리버스터 중지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네. 그것이 24시간 되면은 이제 3분의 2 동의가 일어남 동의하면은 필리버스터 중지할 수 있거든요. 네. 그 시점이 오후 3시 한 45분경으로 보이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법안에 대해서는 투표가 진행이 되고요. 네. 그러면은 무난히 본회의를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자, 22대 국회 들어와서 이것이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22대에 와서 네. 당연히 21대 통과됐어야 하는 법이죠. 네. 그런데 실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통과가 무산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22대에서 제일 먼저 추진한 것이 이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꼭 통과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또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국민의 거대한 그 저항을 받겠죠. 이미 이제 총선 민심은 이런 걸 받아들이라는 것이고요. 네. 최근에 총선 민심은 정책 기조를 바꾸고 이러한 특검법도 받아들이라는 것인데 네. 말을 안 들으니까 이번엔 국민청원이 100만 명을 탄핵소추하라는 탄핵하라는 국민청원이 100만 명을 벌써 넘어서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민심을 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확히 받아들여서 네. 이번엔 특검법을 거부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 100만 그 청원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이제 법사위의 청원 소위와 법사위에 회부되면서 그다음에 네. 거기서 심사하고 국정 뭐 청문회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회의 회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순은 그렇죠? 아니요. 본회의는 회부는 아니고 네. 법사위에서 그 논의가 되고요. 네. 그럼 그 청원을 받아들여져서 네. 탄핵 소추안이 다시 발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탄핵 소추안이 네. 다시요. 예, 예. 거기서는 탄핵하라고 하는 청원이 있잖아요. 탄핵 그렇죠? 소추안을 하라는 거니까 네. 충분히 여론이 형성되면은 그걸 받아들여서 탄핵 소추안을 다시 발의해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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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의 저항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명령이니까. 아,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5만 명 이상의 청원이 들어오면은 국민 청원이 들어오면은 청원 소위에서 네.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헌법에도 국민은 청원에 할 권리가 있고요. 그 청원을 받은 관련 기관이나 정부는 이것을 조사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게 돼 있는 것이 헌법에도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국회법에도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이고 네. 지금 5만 명 넘었을 때 이미 법사위로 넘어온 것이고 예. 벌써 그게 100만 명이 넘은 겁니다. 오. 그래서 당연히 법사위에 있는 청원소위원회를 열어서 네. 탄핵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국회에서는 그동안 탄핵은 좀 금기시되는 단어였거든요. 좀 그런 게 있었죠. 장애 집회에서는 탄핵하라는 목소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많았지만은 국회 내에서는 명확한 법 위반 사실이 있었을 때 탄핵을 언급하는 것이 관례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법사위에서 공식적으로 정원소위에서 탄핵 여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고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심각한 사항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실을 명확히 인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상, 그리고 정책 기조를 바꿔야 되는 거죠. 사실상 탄핵 정국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맞겠네요, 의원님.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시작이라고요. 되겠죠. 시작이라고요. 자, 그러면 그 최근에 이제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되고 또 이제 나타난 사실들이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언론에서 나왔고 또 민주당 의원들도 제기하고 있고 실제 800에 7070이요. 네. 그리고 지금 뭐 그 뭡니까 멋진 해병인가요? 해병대 사람 임성근 사단장 문제 거기 이종호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기타 여러 분들이 전원에 전원을 묽으면서 사실상 김건희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취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우려와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많이 민주당에서 얘기하셨을 거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왜 임성근 구하기를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또 이종섭 장관이 했느냐 그런 의문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임성근 네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구명운동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한 루트가 김건희 여사 쪽이 아니냐라는 썰들이 많았는데 얼마 전에 그 연결고리가 이종호와 임성근이 그 골프를 계획을 했었는데 무산됐지만은 이종호가 들어가 있는 카톡 메시지가 공개됐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되지 않았냐라는 의혹이 더 짙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좀 더 수사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저는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특검이 더 필요한 겁니다. 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 이번에도 국방위 맡으셨죠? 네. 국방위원회 간사 맡으셨습니까? 예, 간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데 국방위원장이 이제 국민의힘의 성일정 의원이 됐는지. 국방위원회가 지금 최상병 특검, 최상병이라든가 임성근 사단장 문제, 각종 현안이 지금 뭐 남북 경계선 문제라든가 군사분계선 문제, 대북전단 현안이 있는데 국방위원회는 안 열리나요? 이거? 그러니까요. 어저께 사실 어제 국방위가 열리기로 여야 합의가 됐습니다. 9시 20분에 열리기로 합의가 됐는데 국민의힘과 특히 성일종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어요. 여야 합의도 없이. 그래요? 그래서 저희 당에서 민주당과 제가 확인 또 하고 했는데 이런 갈래는 없죠. 여야 합의에서 열기로 돼 있었으면은 취소도 여야 합의에 의해서 취소돼야 되는데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의했더니 저 그 전날 대정부 질문할 때 저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사과를 해야 그 국방위를 열겠다는 겁니다. 어이없이. 아니 정신 차리라고 했는데. 그래서 자기도 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지시를 받았다라고 해서 국방위와 국회 본회의와 상관도 없는데 이렇게 억제 주장을 해서 결국은 못 열렸거든요. 그 밑에는 저는 다른 속셈이 있다고 봐요. 어떤 겁니까? 어제 열렸으면은 어제는 첫 22대에 와서 첫 국방위원회가 열리는 날이라서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도 참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핵심 최상병과 관련된 피해자인 법무관리관도 오는 거고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신원식 장관도 오고 사실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은 이런데 상임위에 잘 오기 어려운데 내일은 오게 돼 있었는데 그것이 열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집중 최상병 문제에 대한 집중
그 질의가 될 것이고, 그럼 여론은 더 최상병 특검법이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하고 오후에 본회의에 거기 상정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네. 들고요. 네. 지금 알다시피 안보는 얼마나 지금 현안이 많고 위중합니까? 네. 남북한이 강대강으로 치달리고 있고 그렇죠. 오물풍선 확성기 문제 뭐 또 북한은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네. 이 위기인데도 네. 지금 안보는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 또는 이런 방탄 최상병 방탄에 국방위조차도 국민의힘이 몰두하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네. 아, 뭐 이제 열긴 열겠죠? 어떻게든지 간에. 네, 네. 다음 주쯤 열 거를 다시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의원님. 제가 들은 정보인데, 아, 이거 언론에 내셨나? 그, 이번에 네.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에 출마하시겠다는 설이 있는데요. 결심하신 네. 겁니까? 네, 이미 결심했고, 벌써 한 2주 전쯤. 아, 맞다.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아유, 제가 착각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여성 의원, 강 선우 네. 다음에 이제 의원님이 네. 얘기하셨죠. 네. 네. 그 출마를 네. 왜 하겠다고 그러신 건지, 그 좀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제가 최고위원 출마 결심을 고민하다가 하기로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총선 민심이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아 세우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위기에 대한민국을 구하라는 그 명령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제가 누구보다도 제 선봉에 서서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웠잖아요. 맞습니다. 예. 저같이 전투력이 센 의원이 가서 윤석열 정부와의 폭정과 폭주에 맞서 싸우고 특히 지금은 한반도가 위기, 안보 위기로 치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이러한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를 만들어야 우리 국민들이 생업에 마음껏 종사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지금 윤석열 정부의 후퇴한 많은 분야 중에 민주주의와 민생이 후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은 저와 같은 행동력 있는 사람이 최고위원이 돼서 네. 그리고 전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고위원이 돼서 윤석열 정부와 맞서면서 후퇴한 이런 것들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께서 잘 이끄시고 계시는데 네.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예, 그래서 예. 저와 같이 외교 안보 통일 이런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네. 육군 사성 장군 출신의 리더십 그리고 국가에 대한 애국심 이런 네. 사람 이런 그 이러한 것들을 발휘해서 우리 당을 잘 이끌고 그러려고 최고위원에 출마했습니다. 많이들 좀 도와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할 말씀은 아닙니다. 뭔가 좀 잘 될 것 같은 느낌?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섯 분을 네. 뽑는 거죠, 최고위원을. 다섯 분을. 네, 다섯 분 뽑는데 여성분이 꼭 한 분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 사실은 네 명, 남성 위원은 네 명보다 네. 적다고 볼 수 있죠. 예. 네, 최소 한 명 이상은 들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뭐 여기 시청자분들도 뭔가 잘 될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거 받으셨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제가 꼭 그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네.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바쁘실 텐데 네, 네. 앞으로도 활동 기대하고요.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네. 의원님 안녕히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 옆에 여러분들이 호흡이라고 부르시는 한준호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뭐 이제 최고위원 출마해서 아, 예. 네, 뭐 전국 다니고 좀 정신 없긴 합니다. 아, 네. 그 저기 뭐야? 그때 집회에서 사회 보시는 걸 내가 봤는데. 네, 맞습니다. 그때 체병 관련돼서 이제 저희가 집회할 때 네. 당에서 좀 사회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 아, 그래요? 오랜만에 올라갔습니다. MBC 아나운서 출신이라고? 아, 꼭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예. 이게 아나운서라는 이미지가 좀 있긴 한데 제가 MBC를 만으로 15년 다니긴 했는데 예. 그 중에서 아나운서는 딱 5년 했어요. 그래요?
제가 이명박 정권 초기에 시작될 때 MBC 노동조합 집행부에 들어가서 제가 그 뒤로 10년간 밖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아, 노동조합 일만 하신 네, 거예요? 파업주도 하고? 뭐 그런 거 하고 다른데 이제 쫓겨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어요? 아나운서로 결국 복귀를 못하고 2018년에 나왔는데 제가 그래서 아나운서 생활은 실제 이제 뭐 연수 기간 빼고 나면 만으로 한 4년 조금 넘게 했습니다. 김재철 사장 때 딴 데로 계셨었어요? 제가 그 김재철 사장 때 노동조합 집행부였고 네. 제가 지금도 이걸 들고 다니는데 뭐예요? 이게 그 집행부 때 김재철 사장 저지하기 위해서 들고 다녔던 손피켓이에요. 네, 이거를 지금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 이미지하고 인사하고 좀 달리 굉장히 네. 투쟁적이신 분이구나. 저 주로 이제 야전에서 뛰었던 사람이라.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집회 사회를 맡긴 거구만. 네, 제가 집회 사회를. 아, 내려놓으세요 좀 네, 보고 싶어요. 네, 네. 집회 사회를 지속해서 맡고 그때는 뭐 이제 겨울에 2007년 12월에 대선이 네. 끝났으니까요. 네. 그때 첫 미디어 악법을 진행할 때 네. 그때 첫 마이크를 잡고 그 뒤로 계속 마이크를 잡았죠. 무대에서. 그 얘기는 좀 이따 집중적으로 한번 좀 들어보아요. 이진숙도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네. 학을 띕니까? 학을 떼죠. 먼저 그 우리 저 어제 이재명 대표가 네. 그 뭡니까? 대표 도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네. 재선 도전. 재선 도전. 네, 기자회견을 했죠. 수행 비서실장도 하셨죠? 수행실장을 했죠. 수행실장. 네. 대선 기자. 어제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의원님. 네. 저는 이제 메시지상으로 이제 대한민국 상황들을 짚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첫 당대표가 됐을 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본사회란 개념을 처음 내밀었습니다. 네. 그 기본사회를 내밀었는데 실은 지난 당대표 임기 시절에는 워낙에 이제 핍박을 받아가지고 기본사회고 뭐고 뭘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이제 기본사회를 이야기하시면서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뭐랄까 이게 당대표 재선 연설이라기보다 네. 대선 후보 연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당선 수락 연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고 이게 사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재생 에너지 사회로 그럼요. 넘어가야 된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잘 담겨 있던데. 네. 또 하나 좋았던 점은 상대를 비방하지 않았어요. 잘하더라고 아주. 상대를 비방하지 않고 우리의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를 했어요. 굉장히 연설이 잘 됐다고 봅니다. 네. 상당히 대한 세력, 대한 정치 세력으로서의 네. 이재명과 민주당을 보여준 것 같아요. 국민이 바라보고 싶은 모습이 딱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복지 개념으로서의 기본사회 그렇죠. 이런 것도 제시한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이제 대중정당, 대중민주주의 정당. 네네. 아주 저도 너무 좋아서 네. 두 번 들었어요 정말로. 저는 바로 옆에서 들었는데 아 계셨군요.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 주옥 같은 언어를 쓰더라고요. 네, 굉장히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방송 생활도 하셔서 알지만 네.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네. 딱 정제된 언어를 딱딱 집어넣더라고. 네. 그래서 참 우리한테 저런 지도자가 저는 개인적입니다. 네네. 뭐 이재명 대표를 만나본 적도 없는데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지도자가 우리한테 있다. 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실은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하다. 먹사니즘 뭐 이런 네. 얘기도 하셨는데 정확한 이제 진단과 해법을 제시한 연설문이 아니었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가까이서 많이 봤잖아요. 보셨죠? 이재명 대표? 그러면 저는 이제 130일간 후보를 근접거리에서 수행을 했고 네. 제가 당시 모든 토론과 모든 연설을 다 옆에서 130일간 지켜봤죠. 그래요? 네. 그 인간 이재명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때요? 굉장히 사실 굉장히 인간적이고 재밌는 분이에요. 그래요? 농담도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차 안에서 뭔가 좀 힘든 일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쵸. 힘든 일이 많으면 힘들어도 하시고 또 그때 많이 위로가 되는 게 사모님이에요. 김혜경 여사. 네, 여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그냥 아유 이런 게 힘들었어 저런 게 힘들었으면 위로도 받으시고 저는 그런 모습이 그 저희가 너무 이제 그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미지를 이상한 쪽으로 자꾸 흘러가게 만들어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으로 아주 그냥 그런데 저희가 아는 분들은 또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인간적인 면이 확실히 있고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경계를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누구나 다 정치인이라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것만 얘기하지 뒤에 있는 걸 얘기를 안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사람들, 그러니까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잘 챙깁니다. 네. 그래요? 저랑도 얼마 전에 이제 뭐 최고의 출마 때문에 찾아뵀는데 저는 한 20분 보다가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 그 이야기가 한 시간 반 정도 됐고 그러다 갑자기 한의원 식사를 저녁 식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지금 시간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식사를 하자고 해서 또 식사 자리로 이어지고 근데 그 자리가 뭐 최고의 출마 이런 얘기는 정말 요만큼이었고 나머지는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 어떻게 사는지 뭐 제 걱정 뭐 이런 것들 해주시면서 뭐 당신도 지금 굉장히 힘든데 남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인간적이세요. 주변에 어떤 사람도 인간미가 없다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이구나. 근데 그건 이제 그런 면들을 못 볼 수도 있긴 합니다. 기회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곁을 내주거나 이렇게 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서는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의외로 농담 좋아하시고 장난기가 의외로 있어. 장난기가 많아요. 농담 좋아하시고 인간적이고 주변 사람 항상 본인 이야기하는 것보다 네. 주변 사람들 이야기 많이 듣고 걱정 많이 해주십니다. 이번에 하여튼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는 좀 이따 말씀하시고 네네. 당대표 선거가 지금 3파전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게요. 한 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분이라 김지우? 누구죠? 네, 네네. 저도 처음 듣는 이름인데 네. 김주관이 이재명 대표인데 네.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인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럼요. 저희가 뭐 통계 수치로 다 나오는데. 그럼요, 그럼요. 우리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왜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가 또 돼야 된다. 뭐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네. 공격도 있는 것이고 또 하냐. 뭐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얘기가 있는데. 네. 의원님 보시기엔 좀 어때요? 네. 사실 대통령으로 가려면 당대표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가요? 그럼요. 보십시오. 대선 경선을 치렀고 대선을 치렀고 130일을 네. 그리고 나서 보궐선거를 치렀고 당대표 선거를 치렀고 네. 그때 당대표 선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랬나요 그때? 그럼요. 그때는 이제 강훈식 의원 젊은 피 되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 의원, 네 등 또 토론회가 격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게 또 당대표가 되셨고 네. 또 당대표 시절은 어떻습니까? 목에 칼까지 맞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단식 기간도 최장기 단식을 하셨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상태의 몸 상태가 과연 일반인들이 버틸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이제 힘든 과정을 거쳤는데 대선으로 가서 대통령이 되실 분이라고 한다면 사실 약간의 휴식기가 필요해요. 네. 사람이라면. 그리고 뭐 어제 대표 연설에서도 당신께서 직접 얘기하시긴 하던데 몸값이 제일 높잖아요. 헌정사상 최대의 의석수를 지금 야당으로서 차지를 했는데 책임감이 크죠. 그러면 가장 몸값이 좋을 때는 잠시 쉬면서 전국을 다니기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모든 참모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 예. 그런 이제 조언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시대 상황이 쉬면서 대선 준비하기에 녹록지가 않더라. 윤석열 정권 상황이 특히. 네네. 지금 이제 벌어질 상황들이 워낙에 뭐 보이지 않습니까? 예측 불허. MBC 장악도 그렇고 지금 검찰들의 저는 무소불위의 권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 안하무인이고 네. 이런 상태에서 정말 놓고 전국 다니면서 대선 준비를 하기에는 내가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에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것도 하나의 시대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당대표가 되면 더 타겟이 되죠. 아, 그럼요. 힘들죠. 그냥 다니면서, 전국에 다니면서 뭐 포럼이나 하고 뭐 그러면 훨씬 그럼요. 낫지. 그러면 지지율도 오르고 누군가 당대표를 하고 계시면은 또 그게 또 대비가 돼서 또 보여지기도 하니까 이렇게 몸값이 좋을 땐 사실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빛날 수 있는 일만 해도 만들고. 그럼요. 그런 게 훨씬 이롭죠. 그러니까 대선을 가기 위한 단계다 이거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네. 오히려 지금 대선을 가야 되는 분이 지금 당을 위해서 희생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시는군요. 자, 요 제가 좀 만져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자, 여러분들 네. 이거 지금 우리 한준호 의원님이 저도 전 너무 이미지가 깔끔하셔서 아나운서만 하신 줄 알았는데 네. 이게 노동조합에서 10년 동안 이 투쟁한 이걸 네. 갑옷을 갖고 계신 분. 네네. 가지고 있는 거를 네.
아, 기억이 나서 뒤졌더니. 아.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들고 네. 다닙니다. 아, 그러세요? 네. 자, 우리 한준호 의원님이 겪은 이진수. 네. 뭐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 도대체. 예. 아,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MBC가 장악됐던 그 시절에 봤던 MBC의 가장 나쁜 모습들의 모든 앞에 서 있었던 김재철의 선봉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대표적인 사례가 트로이카시라고 하는 이제 그 일종의 트로이몽마 같은 프로그램을 직원들에게 사찰용으로 심었었어요. 좀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MBC 직원들을 사찰하기 위해서 네. MBC 직원들의 그 PC에 네. 프로그램을 심었는데 정말요? 네, 그걸 트로이카시라고 하는데 그거를 방관했던 책임자이고요. 네. 두 번째는 국정원 사찰이 있었다는 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국정원의 2010년에 국정원 사찰 문서의 이름이 MBC 정상화 전략입니다. 그 정상화 전략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임원진들을 말 잘 듣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 두 번째는 말 안 듣는 PD 기자들을 사찰을 해가지고 쫓아내는 것. 이 두 가지가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는 게 그들이 보던 정상화, 네. MBC 정상화 전략인데 이거를 실행한 사람이고요. 네. 세 번째는 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를 냈던 보도본부장이고 그 뒤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마치 그 보험금이나 타는 맞아요. 사람처럼 폄훼했던 그 보도본부장입니다. 아주 제가 네.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다나 아주 악질적이네 진짜. 그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얻는다면 예. 최필립이라고 하는 예, 조선일보 네. 아주 정수학회 네. 정수학회 이사장과 예. MBC 민영화를 모의를 했는데 최필립 그 당시 이사장이 한겨레 기자하고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게 전화가 끊긴 줄 알고 놓고 둘이 MBC 민영화를 아주 그 은밀하게 진행을 하던 내용들이 다 한겨레 기자가 듣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내용이 노출되면서 민영화 진행했던 게 밝혀지긴 했지만 만일에 그렇지 않았다면 MBC가 민영화 단계를 밟거나 또 민영화가 됐겠죠. 그 민영화를 모의했던 사람입니다. 정수사학회 지분이 제일 많죠 지금. 아, 현재는 방문진이 70%, 네. 그 다음에 정수장학회가 30%인데 이 정수장학회가 박정희의 정과 네. 유경수의 수, 정수장학회인데 네. 지금 현재 MBC 지분의 30%를 그걸 이제 팔겠다? 다른 그렇죠. 재벌한테 팔겠다? 네네네. 기업한테 팔겠다? 뭐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민영화를 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담겨 그러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진숙이가 방통위원장으로 미는 거는 네. MBC 장학 의도가 첫 번째 있을 테고 민영화를 하겠다는 거죠. 민영화를 하겠다는 거군요. 너희들 민영화 하겠어. 아. 이런 식으로 계속해?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죠. 네. 지금 방통위 청문회가 잡혀 있습니까? 일정 아직 안 잡은 것 같죠? 과방위에서? 지금 청문회가 날짜는 지금 정확하게 안 나온 거네요. 인사청문회를 하는 거죠. 네. 안 한 것 하지 않겠어. 제가 보기 인사청문회 나와서 막 싸울 것 같아. 민주당 의원들하고. 아니다, 기다 하면서 뭐. 한번 이제 화면에서 말하는 걸 한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극우로 치우쳐 있고 머릿속에 한결같이 들어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프로그램도 좌편향, 우편향 네. 이게 명확하고요. 예. 사람에 대한 좌우 이게 너무 명확하게 머리에 서 있는 사람이라 저희가 그런 사람들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딱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꼴통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얘기 좀 해도 된다고 네. 워낙 그런 얘기를 많이 나와서 실제로. 그래서 만일에 그 대통령실에서 임명 강행을 하면은 예. 바로 저희가 지난번 김홍일 때처럼 탄핵 절차를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안 되잖아요. 뭐 직위를 한 다음에 탄핵으로 그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작을 하면 제일 먼저 할 게 예. 박문진 이사, 이사 선임을 먼저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쪽에서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시죠. 방통위법에 보면은 지금 현재 그 MBC 출신이기도 하고 관련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재척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저기 이준숙이요. 네, 재척사유에 해당되는데 다만 하나 방통위법에 재척을 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원회 의결이 되게 돼 있어요. 네. 두 가지가 걸리는 거죠. 그대로 진행을 하면 재척사유에 걸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은 게 하나 걸릴 수 있고 이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재척을 해야 되는데 재척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문제들을 잘 좀 보고 저희가 이제 탄핵에 해당되는지를 봐서
빠르게 탄핵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임명한다 그러면은 뭐 인사청문회하고 뭐 8월 정도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지금은 뭐 제가 볼 때는 시기가 모든 게 다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정상적이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사청문회가 안 하면 왜 안 하냐? 내가 네네네. 하겠다면 그런 그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아. 그래서 네. 굉장히 좀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장악해라. 네네네. 민영화 시켜라. 네. 뭐 사장 교체도 마찬가지죠. 지금 방문진법이 워낙에 약해요. 아, 그래요? 13개 조항의 부칙으로만 되어 있는데 2010년에 엄기영 사장이 MB 사장을 하고 있었던 네. 2년차 때 2008년부터 네.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때 그렇게 이제 최시중을 비롯해서 2008년에 방통위가 만들어졌으니까 네. 최시중을 첫 번째 임명을 하고 방문진 이사를 교체를 합니다. 네. 근데 구성원들은 방통위가 뭔지도 몰랐고 방문진이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방문진이 MBC 경영에 좀 지나는 걸 개입을 해요. 방문진이 원래 이런 곳인가? 어허. 저희가 그때에서의 방문진법을 뒤져본 거예요. 아, 예. 근데 이번에는 엄경 사장을 해고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MBC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상법에 따라서 사유가 된다면 주총 의결을 통해서 해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경 사장이 열이 받아가지고 도대체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사표를 내고 나가버리죠. 아, 그래요? 그리고 나서 김재철이 옵니다. 아, 그때 들었던 게 제가 들고 있던 이겁니다. 네. 네. 아, 그런 지금 MBC 사장으로 뭐 몇몇에서 거론되는 인물들이 벌써부터 나오더라고요. 이게 듣긴 했는데 네, 정확한 건 아니고 그건 아직은 뭐 정확치가 않아요. 내부에서 누구 뭐 보도 국장 했던 사람 뭐 그 사람도 나오는 가장 거예요. 잘 MBC를 효과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겠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MBC는 되게 사장들이 MBC 자사 출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후배 관계이잖아요. 뭐 이준석도 한때는 좋았던 선배이겠죠. 비극이다. 김재철도 한때는 좋았던 선배일 테고 본인들이 이제 뭐 네. 흑화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뭔가 좀 커다란 변화가 있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정에 요만큼이라도 휘말리면은 MBC 민영화라든지 해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좀 멈칫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을 만한 인물들로 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전에 무슨 종군 기자로 활동을 했었습니까? 네네네. 대단한 기자다 뭐. 기자상도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건 아셔야 돼요. 뭐예요? 기자상도 받았지만 MBC 기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제명당했죠. 제명당했죠. 그 MBC 역사 최초예요. 그래요? 네네. 그 제명 사유는 뭐였어요? 기자회에서? 많았죠. 뭐 부당해고 연루된 것들도 있고 트로이카 목마를 실었던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유가 돼서 당신은 도저히 우리 기자로서 MBC 기자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제명을 시켜버렸죠. 그럼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준수가 방통위원장 임명되면은 네. 거기에 대한 법률 위협적 사항들을 근거로 해서 탄핵의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것이 대책인 것 같고요. 네네. MBC 구성원들은 지금 얘기들이 막 나올 텐데요. 오늘 나와요? 저녁 7시에 그뭐 약간의 문화집회 같은 것이 MBC 노동조합 주관으로 7시에 이제 문화광장. 네. 예전에 문화광장이라고 부르는데 요즘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네요. 고압 네. 상암동 거기 광장, 말씀하시면 광장에서 거기 저 자주 지나가요. 오늘 열립니다. 그래서 1부, 2부로 진행이 되는데 뭐 이제 저희 이제 그 당대표 권한대행 박찬대 대표도 오시고 그래요? 뭐 조국 대표도 오시고 네. 2부에는 이제 뭐 음악 축제같이 이렇게 열리고 많은 의원들도 오늘 갑니다. 국민들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7시에 그 상암동 MBC 앞이죠? 거기 큰데 광장 어딘지 알아요. 지금 이제 뭐 곳곳에서 피켓팅도 하고 네. 지금 여러 군데 찾아다니면서 MBC를 지켜달라고 하고 있는데 네. MBC는 국민의 방송인 만큼 사실 네. 지켜주셔야 되는 주체는 국민입니다. 어떻게 지켜주는데요? 이 장악 의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같이 공유를 좀 해주시고 네. 하다못해 저처럼 손피켓을 하나 들어주신다든지 뭐 이러한 그 언론 장악 시도에 대해서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유일합니다. 정말 네, 유일한 MBC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혹시나 장악 시도가 있을 때 또는 이런 장악 의도가 보일 때 함께 좀 소리내서 안 된다라고 외쳐주시는 게 가장 좋죠. 저도 다른 뉴스를 보질 못하겠어요. 아이고. MBC 뉴스, 그 전에 YTN 좀 봤는데 네. 김백 사장 온 다음부터 YTN 뉴스도 못 보겠어요, 도저히. 거기도 뭐 좀 듣도 못한 분들이 와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얼마 전에 앵커들도 다 바꿨더라고.
네. 저부터 친하면 커들 많았는데 싹 사라졌어. 이번에 좀 출연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한번 갔었는데 질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무슨 이런 질문을 YTN에서 할 수 있지? 그 사람 그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네, 제가 종편 나간 줄 알았습니다. 고스 종편 나간 줄 알았어요. 또 YTN도 이렇게 되는구나. 그냥 볼 방송이 없어요. 유일하게 MBC 뉴스 7시 45분 나 그것만 봐. 방통위의 2인 체제가 굉장히 무서운 점이 그런 겁니다. YTN 매각을 할 때 그때 이제 회의 기록을 보면 어떻게 돼 있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담당 과장이 와서 매각에 대한 그 제안 설명을 합니다. 아, 두 사람한테? 네. 제안 설명을 막 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이상익이 받아서 똑같이 읽습니다. 똑같이 읽으면 그러면 김홍일이 그래요. 이 있습니까? 없죠. 거기 이의가 어떻게 있겠어요? 이의가 없으므로 통과되었습니다. 꽝꽝꽝. 이게 회의예요. 2인 체제 회의.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2인 체제를 이제 이쪽에서는 유지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국회 뭐 세 사람을 지금 뭐 너희가 추천해라 그런데 저희가 최민희 의원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법제처에서 임명을 안 했죠. 맞아요. 그리고 결격 사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내놓지도 않았습니다. 네. 입법조사처에서는 결격 사유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거고 박문진 이사 교체할 때도 똑같이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여당이 6, 야당이 3인데 야당 몫은 안 받고 여당 몫 6명으로만 진행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4명 아예 빼버리고? 3명을 완전히 빼버리고. 야. 그러니까 그 KBS가 7대 4, EBS, MBC가 6대 3 이런 구조인데 많은 쪽이 여당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방통위 2인 체제로 넘어오는데 전환 과정을 보면 임기가 남아있는 한상혁 위원장을 잘라내죠. 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동관을 집어넣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국회 몫이 바뀔 때가 되니까 김현 의원이 나오니까 거기에 이제 최민희 의원을 저희가 추천을 했는데 6개월을 끌어버리면서 2인 체제를 유지를 하죠. 그럼 지금 걔네들이 뭐 야당 뭐 추천하라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또 홀딩하면서 그럼요. 법제처에서 이미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누가 돼도 저희 쪽에서는 그래도 경쟁력 있는 사람을 보내려고 할 텐데 저쪽에서는 경쟁력이 있을수록 더 임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다 국회에서 다 표결을 통해 보내는 거 아니에요? 방통위원들 그죠? 예, 통과시켜. 네네. 최민희 의원도 그랬죠. 그럼요. 네. 저희가 의결을 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국회 몫을.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 나죠. 야, 이진숙도 우리가 추천했는데 너희가 의결하지 않았지 않냐. 결격 사유가 너무 명확한 거죠. MBC를 장악하려고 했던 공영방송을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있다. 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상의 최정점에 있는 곳에 그런 사람을 넣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할 말이 없을 텐데 딱 그거 하나 가져가는 거예요. MBC 장악은 이준석으로 완전 대표되기 때문에 실 MBC 구성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군요. 아, 그럼요. 들고 일어나야 되죠. 제가 MBC 구성원이었다면 지금 진짜 아주 불안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 문제는 노동조합에서 확실하게 싸울 것 같다. 뭐 그런. 네, 지금 이제 이호찬 위원장이 제 동기인데요. 네. 아, 힘들어 하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 싸움을 끌고 나가야 되니까. 네. 그 전에 하여튼 좀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국토위 원래 국토위원 또 이번에 네. 국토위 회의는 안 열리는 것 같은데. 아니요, 하고 있어요. 어제도 했습니다. 아, 어제 그래요? 업무 보고가 있었고요. 어제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이제. 멤버들이 다 바뀌다 보니까 저하고 이제 이소영 의원 정도, 이소영 그다음에 이제 맹성규 위원장님 정도 이제 남아 있는 건데. 아, 민주당 위원장인가요? 네네. 저는 안 열려갖고 또 넘어갔나 했어. 아닙니다. 그쪽으로. 저희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 네, 보도가 잘 안 됐구나. 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은 사실 학습량이 좀 필요해요. 학습이 좀 필요해서 저희가 이제 국정조사로 가기 위해서 제가 국정조사 요구서를 현재 작성 중에 있고 시기 요즘 너무 사안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질의해서 저는 좀 늦게 질의했습니다. 제가 질의한 시간이 오후 4시 때인데요. 네. 근데 제가 국감에서 36개 사안에 대해서 시정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로부터 자료를 받아봤더니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제 좀 제가 지적을 했고 의원님 밤새면서 의원실에서 공부하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걸 좀 지적을 했고
위원님들이 이제 좀 학습을 좀 하셔야 되는 시기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정조사 요구는 특위 구성을 통한 국정조사 요구를 할 텐데 이제 어쨌든 여당이 합의를 안 해줄 거라 때에 따라서는 상임위 차원에서의 국정조사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 표장이 그거 안 해줬잖아. 네. 아유 그때 뭐 방에 가가지고 막 전달도 하고 기다렸다가 막 방 쳐들어도 가고 그랬는데 이번에 우원식 의장은 해주겠죠? 아유 할 겁니다. 아 예. 네. 아,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양평고속도로 문제는 또 특검하고 네. 별도의 사안으로 들어가겠죠. 네네네. 국정조사하게 되면 또 증인들 다 부를 것이고. 그럼요. 거기는 반드시 김선교, 원희룡을 세워야 됩니다. 원희룡을 세워야지. 내가 그 얘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네. 둘을 세워야 됩니다. 어린이 나와서 또 나올 거야 내가 보기에 원희룡. 아 여기 나올 겁니다. 쇼 하려고 또 나오지. 그럼요. 그럼 또 원희룡 대 모르죠. 이제 당대표가 되면 안 나올 수도 있겠는데. 아 그래요? 네. 원희룡 대 우리 한준호 의원님의 또 대결이 이루어지겠네. 근데 논리적으로는 그쪽이 계속 거짓말을 싸우다 보니까 예.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좀 약하죠. 네. 어떤 현안이 또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네. 퍼즐을 많이 맞췄어요. 이제 여기를 통해서 뭐 일부 국민들께도 좀 알리고 싶은 게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은 어쨌든 특혜 의혹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용역사가 종점을 변경을 했다라고 국토부는 그간 주장을 해왔는데 저희가 이제 국감을 예. 통해서 증명을 한 건 원희룡 장관이 국토부가 과업 지시를 했다 증언을 했고요. 아. 용역사에서는 경동 엔지니어링의 김모 상무가 나와서 우리는 현장을 단 하루 갔다. 세상에 2년 넘게 예타를 한 곳을 단 하루 가서 종점 변경했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했냐. 2030 양평군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양서면 원래 종점으로 예타를 하고 있던 시기에 똑같은 시기에 김선교 당시 군수가 2030 양평군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강상면으로 종점을 그려놔요. 그거를 참고했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종합하면 2030 양평군 기본계획을 알고 국토부가 이거를 통해서 네. 용역사에게 과업 지시를 해서 용역사가 이걸 참고해서 종점 변경을 했을 거다. 그럼 여기에는 어떤 힘이 네. 이러한 명령체계의 최상점이 있느냐를 증명해내면 되기 때문에 네. 여기에는 이걸 만들었던 김성교, 이거를 연결했던 원희룡 이 두 사람이 가장 핵심 증인이 되겠죠. 빨리 좀 여세요. 아 궁금해 죽겠어. 네. 그때 저희가 막 이제 인터뷰도 하고 보도했던 네. 기억이 네. 나서 한마디 얘기하시면 네. 그렇지 그렇지 다 나와 얘기가. 저도 좀 면책특권이 필요한 자리에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할 수 없고. 여기서는 예. 자, 그 저희부터 먼저 할까요? 우리 최고위원 도전하시는 문제 얘기할까요? 네. 예. 네. 최고위원 도전장 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네. 저는 이제 뭐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최고위원 도전하는 이유가 네. 딱 하나로 말씀을 드리면 딱 하나. 절대 지지고 싶 다시는 지고 싶지 않아서다. 제가 이제 인생에서 크게 그 실패를 하고 그게 트라우마가 됐던 게 두 개의 사건이 있는데 하나가 2008년부터 했었던 MBC 노동조합에서의 그 MBC를 지키는 공영방송을 지키는 일을 했는데. 이길 줄 알고 시작했던 저희 파업들이 다 실패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10년간 장악을 당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들고 다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대선을 졌습니다. 수행실장으로 130일간 정말 열심히 뛰었는데 예. 저희가 아무튼 선거에서 작지만 선거에서 졌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제가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다시는 지고 싶지 않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이 장악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반드시 사기 민주정부를 이끌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검찰개혁이란 과제, 언론개혁이란 과제 이 두 축 중에서 그래도 언론개혁 과제 이거 하나만큼은 한준호가 잘할 수 있다. 10년간 싸워봤고 방송 정책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그래도 뭐 일가견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최고위 다섯 명을 구성하는데 네. 반드시 하나의 몫은 필요하다. 그래서 꼭 다섯 명의 최고위원 중에 언론개혁의 몫이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뛰어들게 됐습니다. 언론개혁에 대한 로드맵이라든가 본인의 네. 생각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좀 기회를 주시니까 말씀을 드리면요. 네. 실은 저희가 저희 정부 때 못한 게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앴어야 돼요.
그리고 방통위를요? 그럼요. 아, 없어요. 방통위의 그 설립 목적이 2008년 이명박 정권 때 만든 건데. 아, 그런가요? 네, 2008년에 만들었습니다. 이명박 때. 그걸 만들면서 같이 진행했던 게 종편입니다. 그렇게 열을 미디어법 파업을 저희가 왜 했겠습니까? 그 종편이 만들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했던 건데, 거기에 최시중을 내리꽂고 최시중을 통해서 언론을 장악을 했죠. 아, 그러니까 방통위원회라는 게 이명박 때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기구로 탄생했다. 그런 그럼요. 말씀이신 거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과기부의 2차관실의 그 기능과 그 다음에 문체위에 있는 문체부에 있는 일부 기능 등을 합해서 네. 미디어를 담당하는 부서로 통합을 시켜놓고 네. 지금 현재 방송법도 36년 넘었는데 방송법이 지금 한자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OTT나 IPTV와 관련된 내용도 다 담지를 못할 정도로 네. 완전 엉망입니다. 통합방송법을 통해서 이 예. 미디어 체계를 하나로 좀 네. 만드는데 그중에서 방통위와 같이 공영방송을 지배하는 지배구조를 일단은 국민들께 돌려주는 구조로 네. 바꿔놓고 이 전체를 통합하는 과정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게 4기 민주정부에서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는 네. 일이죠. 즉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수평적 규제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제가 뭐 많은 연구를 했었고 네. 또 제시를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포털입니다. 포털의 뉴스 줄 세우기 이게 속보 전쟁을 낳게 만들고 낚시성 타이틀을 만들게 하고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인링크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구글처럼 아웃링크 방식으로 돌려야 된다. 네, 조금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좀 있긴 합니다만. 구글 저 핵심어 치면 더 잘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네네. 네이버 치면 안 나와. 뭐 이런 겁니다. TV 뭐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 낸 기사는 조선일보에 가서 읽어라. 예를 들어서 그렇지. 지금 최해병 특검과 관련된 각 언론사마다 그 논평들이 좀 다를 거 아닙니까? 예. 거기 들어가서 읽고. 그렇죠. 거기에 댓글 달고 그 댓글에 대해서 각 언론사가 책임을 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예. 네. 정보 취득은 구글의 구글이 뭐 미국 기업이지만 네네네. 거기다 친 게 훨씬 더 정확하게 내가 의도하는 네네. 기사가 거의 뜨더라고요. 네네네. 내 성향은 안 와. 거기는 이제 알고리즘을 계속해서 형성을 하기 때문에. 아 그런 게 있구나. 아, 한준호 의원 치면은 한준호 의원의 부정적인 기사는 안 뜨더라. 근데 그게 언론 개혁이 네. 더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든 거 아닙니까? 검찰 개혁도 엄청나게 네. 힘들지만. 언론개혁은 제가 보기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이해관계가 훨씬 더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포털 공정화를 얘기하면은 또 한간에는 그러면 작은 데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네. 근데 이제 그 포털의 공정화는 단순히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러한 언론의 독립에 대한 네. 방법을 다시 또 제시를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쉽진 않아요. 아니, 사실상 이제 MBC 뉴스는 저희가 열심히 보지만 대다수의 거의 90% 이상의 언론이 이미 포획돼 있지 않습니까? 아, 지배 카르텔에 포획돼 있고 또 서로 같은 편이고 네네. 아, 이런 문제를 바꿔낸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을 것 그럼요. 같은데 말이죠. 모든 권력에 맞서는 데는 그만한 희생이 항상 따릅니다. 김준호 의원님 언론에서 털털털털 털 텐데. 아이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 이제 언론중재법을 예. 통과시키려고 했을 때는. 네. 언론 노조에서 들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것도 저희가 헌법 21조 1항에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나와 있지만 네. 21조 4항에는 그 표현의 자유로 인해서 타인의 피해를 입혔을 때는 그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된다. 네.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헌법에. 네. 그게 이제 주된 내용이에요. 언론중재법은.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입증 책임을 뭐 언론사가 져야 되는 것이냐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예. 저희가 결국 본회의에 계류시키고 통과를 못했죠. 네. 근데 지난 정부 때 너무 네 이거를 언제까지 이렇게 다 방치를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들어가 있었고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혁은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할 때 네. YTN에 이제 게스트룸 나갔는데 네. 너무 해야 된다. 네. 언론이 성찰하고 반성했는 게 그 앵커가 눈빛이 달라졌더라고 나한테. 근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기사가 잘못되면은 되게 그 수정을 해달라 이렇게 예.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게 안 되면 언중에 제소를 하고 예. 그게 내게
큰 피해를 입히면 기자를 고소합니다. 기자에게 이제 손해배상,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죠. 네. 그럼 사실 기자 입장에서는 위축돼요. 근데 그러지 말고 이 법 안에서는 기자 직접 하지 않고 회사에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개개인 기자에게는 훨씬 더 나은 법이에요. 그리고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가짜뉴스로 판명이 되면 후속적이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해라. 그렇지. 이만큼 너희가 피해를 입혔으면 이만큼 사과를 해라. 두 번째는 이게 온라인상에 더 이상 떠돌지 않도록 해달라. 삭제해라. 세 번째는 이에 대해서 배상을 제대로 해라. 지금 이제 언론사하고 붙어가지고 싸워봐야 몇 년 해서 변호사비 몇천 들지만 그렇죠. 보상은 2,300 나옵니다. 이래가지고는 언론사를 상대로 못 싸우니 너희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배상을 할 수 있게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이 배상액을 늘려놓자. 이거를 왜 동의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이견이 있거나 한 부분들은 좀 조율을 하면 됩니다. 저는 이거를 언제까지 끌 것이냐. 네. 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손도 못 댔잖아요. 그죠? 검찰개혁은 검찰 카르텔들을 예를 들면 네네. 물리적으로 풀어내면 되는데 언론은 워낙 광범위하게 또 재벌과 연관이 돼 있고 그렇죠. 문재인 정부에서도 하려고 그러다가 안 된 것 같아요. 전혀 손도 못 대고. 이제는 너무 늦출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기자분들하고 얘기하면 네. 크게 또 이견은 없어요. 일선 기자들이야 뭐. 네. 네.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카르텔에 들어가 있는 건 언론 아니니까. 사주들의 문제인가. 맞아요. 네. 언론 사주. 네.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를 마치 언론 사주의 자유, 또 기자 특권의 자유를 오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네. 언론의 자유라기보다 사실 국민 표현의 자유가 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모든 예. 주어는 다 국민이에요. 맞아요. 네. 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정치 현안 좀 몇 가지만 좀 네네. 여쭤보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저 김건희 여사의 뭐 그 문자, 또 윤석열의 육두 문자, 뭐 하여튼 뭐 이런 게 난무하는데 그쪽 전당대회의 실체는 뭐예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식권에 계시니까. 박지원 선배가 예. 페북에다 글을 쓰셨던데. 뭐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는 명쾌하다 했습니다. 네. 분할을 예상했는데 분열이 일어나더라.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게 분화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거의 분열 단계다. 사실 말이 됩니까? 그 VIP 일가의 땅이 네. 땅에 고속도로가 휘어들어가고 명품백을 받았는데 그게 여사의 성품이 그 지금 박절하지 못해 박절을 못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고 예. 또 엄중한 시기에 해외는 왜 이렇게 자주 나가 있으며. 예. 그리고 두 분의 문자가 왜 이렇게 쉽게 언론에 노출이 되며 예. 그 안에는 일반인들도 참 하기 힘든 말들이 네. 담겨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같이 참 상식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다를 네. 문재인 정부 말기에 선언을 네. 했는데 과연 이게 그러면 선진국의 우리 정부의 모습인가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최정점에 있는 VIP 가족들의 모습인가 이건 저희가 진짜 성찰하고 반성해야 되고 네. 이 민의가 담긴 것이 총선의 결과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총선의 결과에 좀 더 겸허해야 될 텐데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전혀 그래 보이지가 않아서 너무너무 걱정이에요. 의원님이 보시기에 네. 국민의힘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분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분열을 할 것이다. 분열하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 지금 본인들이 그런 길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민주당의 국회 대책이나 전략도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네요. 우선은 국민의힘 쪽 당대표가 누가 되는지 봐야 되겠죠. 한동훈이 되지 않겠어요? 아닌가? 뭐 초록이 또 갔다고 또 어차피 저는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고는 보세요. 있는데 네. 뭐 지금 이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로 봤을 때 예. 그 자체도 또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아. 보고 있어서 좀 이제 사안은 당대표 선거가 끝난 다음부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들으셨겠지만 정치권에서 야 오래 못 넘기는 거 아니야? 뭐 윤석열 정권 아니 제가 뭐 편안하게 얘기하는 네네, 건 아니라 네네, 이렇게 네네. 그네들이 분열하고 그러면은 망하는 지름길로 가니까 네. 우리가 더 밀어제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그 반사 이익을 바라는 그렇죠. 정치가 후진 정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를 준비를 해야지. 네. 그래서 일단 뭐 국민의힘의 분열은 뭐 잘 수습하길 바라야 되겠죠. 뭐 어떻게 당대표를 선출하고 어떻게 또 이거를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와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자꾸 네. 아. 언론에서 섞어 쓰는데 맞죠.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지금 총선을 폭망한 국민의힘을 어떻게 수습해 나갈 것이냐. 지금 제대로 못하는 윤석열 정부가 있는데 정부 여당으로서 여당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해 나갈 것이냐를 네. 고민해야 되는 전당대회고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이 민심이 민당에 실렸는데 이 무거운 민심을 앞으로 어떻게 이고 가서 다음 대선까지 가져갈 것이냐 네. 어떻게 한 발 더 전진할 것이냐를 고민한 전당대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전당대회 이후에 하는 태도와 해야 될 일들이 서로 다릅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최고위원회로 입성하시면 지도부가 되는 건데요. 그렇죠? 네네. 뭐 이재명 대표가 되겠지만 그 새로운 차기 지도부가 해야 될 일 네.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에서 네. 한 두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시고 마무리할까요? 네. 우선 이제 뭐 닥칠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미리 걱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당대표의 그 비전 제시가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대책도 지금 나오지 않고 맞아요.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 환경 문제가 결국엔 또 생산과 수출 문제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가장 큰 네.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대안 제시를 해야 된다. 예, 라는 그렇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당장 닥친 현안 중에 하나, MBC 장악 시도를 반드시 막아야 된다. 네. 네. 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바쁘실 텐데 예, 여기까지 아주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파이팅 하시고 네. 뭐 잘 될 거예요. 제 예감에 많이 좀 응원 좀 해주세요. 14일에 컷오프라서 아 그래요? 네, 14일에 컷오프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이번 주 일요일인데요. 어. 굉장히 쟁쟁한 동료 선배 의원님들이 나와 계셔서 누가 돼도 이상하지 않고 누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래도 이제 언론 개혁을 할 수 있는 언론 개혁의 선봉에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는 그래도 꼭 최고위에 좀 넣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의원님 그럼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준호 네. 의원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제 옆에 우리 이현주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래 시간을 좀 일찍 하려는데 국회 개원식이 연기되는 바람에 말이죠. 네, 그렇죠. 참. 국회 개원식이 이렇게 연기된 적이 대통령도 참석 안 하고 국무총리도 참석 안 하고 이런 헌정사상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네요. 자, 네. 사실은 저희야 뭐 사실 그냥 형식적이라서 크게 관심이 없는데 국회의장이 국회의장 폼나는 날이구나.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장이 그래도 유일하게 처음에 취임식 처럼 이렇게 딱해서 근데 국회의 그러니까 3부의 수장이잖아요.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거기서 이제 의장으로서 뭐랄까 무슨 취임사 비슷한 걸 하거든요. 3부 수장으로서 대통령과 대법원장 앞에 놓고 그때 이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이 그래도 이렇게 역사에 남는 거죠. 대통령 취임식이나 똑같은 거군요. 그런 거죠. 근데 거의 안 오겠다고? 그러니까 이 의장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거죠. 야.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식 날 초대를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보이코트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건 엄청난 결례죠. 뭐 그런 거 생각하나?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에 대한 우원식 의장 굉장히 불쾌하겠구나. 그럼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우원식 의장이 그걸 했잖아요. 특검법 통과. 통과를 시키고 그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켰잖아요. 그 법적인 절차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법대로 한 거에 대해서 불쾌하다 이거예요. 네가 나한테 개격 써? 뭐 이런 거지. 자기 의장을 국회의장을 자기 발 아래 때 정도로 생각하는 거지. 이야. 아주 건방지죠. 거만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취임하는 날 왕인 줄 아는 거지. 취임하는 당연히. 날 국회의장하고 대원에 안 간 케이스네. 그렇죠.
아니 국회의원 그리고 또 국무총리도 안 오고 다 안 온 거 아니에요? 국무총리.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다 단체로 그냥 보이콧해버린 거랑 비슷한 거죠. 인정하지 않겠다. 이거 빼고 해요 그냥. 아, 난 그거 훨씬 더 법사위 그때 잘 된 것 같아 아주 그냥. 아니 그래서 뭐 다음에 또 안 오면 빼고 해야지. 아니 나토 정상회의 간대. 9일부터 있는데. 그래서 뭐 국회끼리 하면 되지. 그렇지. 뭐. 그래도 이제 국회의원들은 좀 다 와야 되는 건데. 네. 최상병 특검법이 어제 의원님도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그죠? 네, 네. 189대 1 반대 1로. 네, 누가 반대했더라? 어? 김재섭. 아, 그 사람은 왜 참석해서 반대했지? 안철수 찬성했어. 아. 안철수 이제 상임위원장 안 주니까 정신 차린다고지. 아니 그때 확실히 반대하지 그랬어. 아, 첫 번째. 아. 그럼요. 아. 그때 뭐 애매하게 해가지고 아. 온갖 욕 다 듣고. 이제 와서 찬성, 저기 찬성하니까 조금 빛이 바랬죠. 안철수 무슨 상임위원장 준다 그랬었지 처음에? 어디 준다 그러더라? 안철수. 몰라요. 맨날 하여튼 철수만 하다가 그럼 재의결 때도 찬성할까? 네? 재의결 때 7월 19일인가 재의결 하는데. 이제는 찬성하겠죠. 근데 네? 이제 빛이 바래버렸죠. 아, 그때 이제 그러면은 이제 거부권 행사하고 그 다음에 최상병 순직 1주년이 되는 날 국회 돌아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시 재의결 하세요 하고 윤석열이가. 그러면 문제의 8명인데 192대 8명. 네. 그 안철수가 거의 1명 하면 7명 남네. 네. 그렇죠. 7명 어떻게 김재섭? 안 하겠지? 글쎄 그때 상황 15일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죠. 네. 저는 그래서 아니 한동훈 말만 하냐 왜 맨날 그 사람 참 그래서 국회에서 아니 국회가 중요한 국회를 꼭 의미한다기보다 제가 얘기하는 게 이 정치라는 것은 우리끼리 말장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인이 하는 언어는 국민을 그렇죠.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말 한마디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그래서 이분이 정치를 안 해봐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돈이?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 취지는 존중해요. 어쨌든 그래도 특검법 찬성한다. 그건 존중해야죠 우리가, 그죠? 네, 그렇죠. 그런 마음가짐이라도 있는 게 어디예요? 그렇지. 이 환경에서 그걸 잘 살리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렇게 말만 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 있는 행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정치적 의미를 가진 행동을 하셔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냐 하면 그게 의미를 가지려면 어쨌든 본인은 찬성은 하는데 민주당의 특검법을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본인이 얘기하는 특검법은 제3자 특검법은 찬성한다. 그 말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민주당의 특검법을 찬성하는 거지만 자기는 제3자 특검법을 찬성한다라고 해서 어떤 타협의 여지를 만들어내고 싶으면 자기 걸 던져야지. 그렇잖아요. 결국 결과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특검에 반대한다는 얘기네요. 뭐.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데 우리도 무조건 야 우린 뭐든지 간에 우리 거 아니면 안 해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네. 일단 여지가 있다. 뭐든 우리도 진정성을 가지고 타협을 할 생각이 있다. 왜냐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네. 네가 그거에 대해서 진정성을 보여야지 장난만 치면 되냐 국민들 앞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일단 내. 법을? 그 자기 특검법을 내야지, 정말. 근데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자기 못 내잖아요. 널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최소한 8명은 될 거 아니에요. 17명이라고 얘기하던데? 하여튼 8명. 그러니까, 8명은 되지. 17명이 자기를 지지하더라도
특검법을 다 지지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가 생각하는 제3자 특검법을 지지하는 의원이 8명은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원을 뭐 8명은 너무 박하니까 한 10명쯤 해갖고 10명이 돼야 이제 발의를 할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10명, 그 발의를 자기가 생각한 내용으로 해가지고 발의를 하란 말이에요. 그렇지. 어, 일단 발의를 해. 그래서 테이블 위에 올라와야 그 다음 논의가 시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게 국민의힘도 이런 의원들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수가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이 여당이 다 반대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논의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그래야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도 진정성을 갖는 거고 그래야 자기가 얘기하는 대로 민주당이 자기들 버전만 우긴다라는 게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는 거지. 그러네. 그죠? 그래야 있어.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저희는 저희 것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만 하니까 우리 것만 진도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고 우리도 한번 내용을 본 다음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협상이. 그렇지. 그죠? 그 다음에 국민들이 평가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한동훈 특검법 가지고 해라, 라든가, 민주당 특검법이 낫네, 라든가, 아니면 뭐 그 중에 어떤 거 가지고 타협을 서로 하라든가, 어떤 여론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론이 압도적으로 어느 쪽으로 쏠리면, 우리가 왜 어떻게 무시를 해요, 그거를.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한번 해봐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뭐 우리 지지자들은 당연히, 아, 그것도 싫다라고 하시겠지만 그렇지.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그래도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 일단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네 특검법안이 뭔지 내놔라 이거구나. 그렇죠. 그걸 또 안 하는 건 감당하 대추나라 한다는 게 웃기는 그러니까 거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정치를 안 해봐서 그냥 계속 말만 하는데 너무 무책임하다 이거예요. 너무 무책임하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네. 그러면 누가 어떻게 믿어? 그러면 대표 되고 나서 그냥 입 싹 닦을 수도 있는 거지. 이 대표가 될 것 같아요, 이 사람? 글쎄, 제가 볼 때는 일단 과반이 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1차에서 과반이 안 되면 그건 좀 어렵겠죠. 아, 그럼 나경원, 윤상현. 나머지가 이제 똘똘 뭉치겠죠. 똘똘 뭉쳐요? 네, 네. 그런 다음에 나경원이 미는 건가? 아니면 원희룡 미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원희룡이 잘 안 올라와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표를 뽑는 거지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 관리자로서의 대표로서는 또 나경원 의원도 뿌리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영남 지역에서 좀 인기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약하다는 평가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이제 한동훈이 왜 지지를 받느냐 그거는 네. 순전히 그것 때문이에요. 뭐요? 이 세 명 중에서 그래도 이재명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하고 뭐라도 이렇게 뭐 아깝거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냐 요거죠. 요거죠. 그러니까 뭐 대선 주자로서 이런 게 아니고 아깝거릴 수 있는 사람 누구겠냐. 일단 원희룡 장관은 일단 한번 졌잖아. 인천에서 그렇고 흡수가 안 되잖아 일단 좀 뭔가 일단 인천에서 졌잖아. 그러니까 아웃 그런 그다음에. 거고 그다음에 나경원 뭔가 약해.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한테서도 그냥 찍 이렇게 했고 뭐 말을 잘 못하더라 이런 게 있고 그러면 근데 이재명 대표랑 뭐 되겠냐 이런 게 있고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은 고개 쳐들고 이재명 대표하고 싸우더라 이런 이미지가 남아 있어서 그들 사이에 그것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는 거구나.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들 사이에서 고민거리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이가 나쁜 것 같던데 이게 후환이 되지 않겠나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일단 시킨 다음에 죽이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런 내부적으로 그런 생각들도 있어요. 일단 지금은 세 명 중에서 그래도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딱 봐서 너무 이게 양쪽 생각이 다 있어요. 그래서 시킨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자라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는 그냥 대안으로 가버리자.
아니면 시킨 다음에 시원찮고 계속 대들면 한동훈 위원장을 끌어내리고 비대위로 가자. 또 비대위?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딸 뭐 것도 있고 하니까. 네, 이제 그 생각은 주로 오세훈 쪽 사람들이 많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시켜놓고. 일단 시켜놓고. 끌어내리자 뭐 이런. 내공이 약하니까. 시킨 다음에 윤석열 아웃시키자는 건 누가 어떤 사람한테 갖고 있는 거야 이거는? 그거는 이제 일부 조중동 쪽 중에서 이렇게 윤석열 안 되겠다 생각하는 쪽, 좀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중앙 쪽 같기도 하고 좀 약간. 한동훈 가운데 놓고 그런 그 막 그러니까 막 권력 싸움들이 막 일어나고 네,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 일단 한동훈을 이용해서 윤석열 대통령 아웃시킨 다음에 한동훈 봐서 한동훈이 대안이 아니면 또 다른 사람 내세우면 되니까 일단은 윤석열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그것은 너무 위험한 생각이다. 그래서 그 한동훈이 대들면 한동훈을 아웃시키자. 뭐 이런 생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거 말고 그냥 한동훈을 애초에 그냥 싹을 잘라버리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래도 그나마 좀 이렇게 대들지 않을 만한 사람 둘 중에 한 사람 원희룡이나 나경원. 근데 원희룡은 뭔가 좀 이렇게 지난번에 졌으니까 그래도 나경원이 관리형 대표로 좀 무난하지 않는가 뭐 이렇게 해서 그거는 이제 영남 쪽에 영남 쪽에 이제 대구 경북 쪽 이제 홍준표 이철우 이쪽이라든가 이제 영남의 토 세력들이 주로 밀고 있죠. 원희룡은 뭔가 좀 덜 떨어진 사람 같아. 얘기하는 거 보면. 근데 이제 사실은 친윤 세력들이 밀고는 있는데 그들도 네. 밀고는 있으면서 약간 반신반의한 느낌?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밀고는 그 확실하게 점지한 거 맞나? 뭐 이런. 그래서 약간 이렇게 관망하는 주세요 지금. 그래서 나경원과 이 원희룡 둘이의 지지율이 한쪽으로 확 쏠리고 있진 않죠 지금. 둘 다 비슷하게 한 뭐 20% 될똥말똥 하잖아요 지금 보면. 그럼 윤석열은 왜 나온 거야 그 사람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존재감이 별로 없죠. 그냥 아마 다음번 그냥 자기 존재감 알리라고 나오신 거 아닐까요? 네. 아니면 사무총장 같은 거 하고 싶다든지. 그런 거구나. 지분 차지하려고 나왔겠지. 자, 가보겠습니다. 국회 얘기 좀 다시 돌아갈까요? 네. 필리버스터 했는데 주진웅과 이하는 무슨 해병 죽음을 장비 파손에 비유하는 발언을 했고 또 최수진, 김민전 두 사람은 집에 가서 자지. 에어컨 빵빵 나오는 국회 본회의실에서 잤어. 아니, 좀 깨우지. 옆에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아니, 그 두 사람도 참 한심하지만. 예. 그렇게 졸리면. 아니, 좀 회관이 바로 옆인데. 그렇지. 회관 가서 잠시 자고든지. 너무 피곤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왜 거기서 자고 있어? 카메라 다 있는데. 코너를 안 본 것 같아. 코고는 소리 안 들렸다고요? 그럼 내가 알 수가 없지. 김민전 의원은 거의 입 벌리고 자더라고. 코골었을 것 같아. 창피해. 아니 근데 그분이 평상시에 엄청 우아한. 아주 뭐 잘 알. 저도 잘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 쓰고 막 머리도 막 엄청 문드리고. 맞아요.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은 그런 과잖아요. 맞아요. 그런 과. 그 무슨 과라고 봐야 되는 거야? 머리를 그렇게나. 저는 대충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머리를 그래도 제가 스스로 하는 편인데 그래도 이렇게 막 어떨 때 이렇게 엊그저께처럼 피곤할 때는 진짜 머리 이 손질 안 하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해갖고 좀 납작하게 있을 때도 있고 막 근데 그분은 막 어떻게 저렇게 맨날 그래서 어디 갔다 오는구나 항상. 저도 방송에서 몇 번 같이 했는데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쇼커트 주로 하는 사람들은 게을러서 그런 거거든요. 사실 다른 게 아니고 이 머리를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데. 워낙 바쁘니까. 그게 안 돼요. 그거 하려면 그것만 한 30분 걸려요. 근데 어떻게 입 벌리고 자버렸어.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안 됐잖아요. 근데 왜 옆에서 안 깨워줘 그 사람은 정말. 이미자 의원이 옆에 있었는데 같이 잠 뭐 해야 되는데.
아니 그 남자분 말이에요. 바로 옆에. 아, 뭐, 이게 얼마나 피곤하겠냐. 나도 졸린데. 흔들지, 좀. 근데 서로 교대로 자지 않았나? 카메라 때 딱 차고 있는 게 걸린 거 아니야? 야, 우리 잘 안 자는데, 어? 거기서는. 글쎄, 어떻게 자, 거기서? 말이 안 되지. 아니, 뭐. 그래, 바로 뒤에 휴게실도 있는데.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지. 아무리 피곤하고 졸린다 그래도. 그리고 뭘 했다고? 별로 한 것도 없잖아요, 요새 뭐. 야, 근데 거기서 왜. 거기 앉아있으면 좀 졸리긴 해요. 아니, 자기네가. 유상... 필리버스터라는 게. 오래 하는 거지 뭐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우리는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입장이니까 강하게 하지만 그쪽은 방어하고 시간 끄는 입장이라서 그렇지 약하고 한 길게 하는 거잖아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어 그러니까 졸리긴 하죠. 아 그 같은 당이 유상범 의원이 얘기한 건데 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와서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때 운영위원회 할 때도 네. 아주 강력해졌잖아요. 박정훈 대령의 혁명죄다. 그리고 뭐 경로한 거 본 적도 없다. 또 어제인가 자유총연맹 참석해갖고 투쟁 투쟁 걸 외웠어. 싸우자고. 아, 그거는 이제 본인이 주범으로 자꾸 몰리니까 그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본인이 약간 제3자 같은 스탠스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해도 이렇게 되게 평정심을 유지를 하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자기가 주범으로 몰리는 중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나 감옥 가겠구나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지금은 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다 한 걸로 국민들 다 생각하지 않나요? 글쎄 말이에요. 이제는 뭐 사실 통화 기록을 보고 그 정황을 보면 아 윤석열 대통령이 다 개입해서 직접 다 하신 거네 뭐 이런 아니 그냥 위에서 처음에 사람들이 아 경로를 해서 알아서 기었다 원래 그, 처음에 그렇게 알았어 그렇게 생각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 직접 일일이 손 그 정말 머리 뭐 태극기 휘날리며가 아니라 막 머리칼 휘날리며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구나. 다만 한 가지 의문은 윤석열 대통령인가 김건희 여사인가 이런 정도잖아요. 그렇죠. 김건희가 등장했어 이제. 네. 그래서 진짜 직접 하신 건가 아니면 그 전화기로 여사가 하신 건가 이런 수준 정도라서. 네.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 다 심증을 갖게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되는 거죠. 뭐 물러설 곳이 있나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심증은 있고 물증을 확보하는 싸움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물증을 안 내놓으려고 어떻게든지. 지금 그거죠 뭐. 그냥 다 아는 거죠 서로. 저 꽤 아는 거야. 아니 뭐 여야가 서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들도 다 알고 그렇지. 있는 70% 정도 다 알고 있는 거죠. 너하고 둘이서 같이 했구나. 네, 다 아는 거죠. 이제 범인과 범인 앞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 몰라도 하여튼 아주 범인으로 지목되는 자와 지금 수싸움에 들어간 거죠. 아 그런 거구나 지금. 네, 그런 상황인 거죠. 한 치라도 밀리면 안 된다고 그러구나. 지금 그런 상황. 마지막 몸부림이네 그러니까. 아니 뭐. 아유. 뭐 고립돼 있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하여튼 말은 못 붙인데 성역이래서 대통령실에서 그 얘기 못한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고 싶겠죠. 그렇겠지. 밀리면 이제 끝인데 언제 밀릴지 모르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팽팽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팽팽한 긴장이 언제 탁 터지냐면 이제 고무줄이 고무줄이 끊어지는 날이 이제 언제냐. 근데 이럴 땐 항상 어떤 천재지변이라든가 무슨 하늘에 무슨 일이 생기죠. 내부 고발이 일어나겠지. 네, 무슨 일이 이제 시간이 해결하죠. 아. 그러니까 뚝이 뚝의 구멍이 났죠 이미. 아 이미 났다. 이미 났죠. 난 거지. 네. 그래서 물이 계속 새고 있는 거죠 지금. 벌써 틀어막고 있는 거야 지금. 네, 네. 근데 계속 이제 구멍이 여기저기서 나는 중인데 이제 막 호들갑을 떨면서 이제 막 열심히 틀어막는데 이제 점점 균열이 여기저기서
생기는.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오는 시점이 오죠. 그래서 되게 이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가고 있구나. 이제 느낌이 오죠. 느낌이 오겠구나. 네. 그래서 근데 시간이 필요해요.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아, 그건 그렇죠. 네, 네. 그 정도는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가.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아, 아. 네. 근데 100만 탄핵이 넘어간 것도 굉장히 위험 요인으로 보겠네요. 겁먹겠다, 이것도 그죠? 겁 안 먹나? 그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 사람은 저는 워낙 그런 한복판에 있었잖아요. 윤 대통령. 그 안에서 자기가 영웅 된 사람 아니에요. 어디 안에서요? 그 탄핵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아 국정농단 사건 할 때 네, 그런 상황을 즐기는 사람 아닌가 그래서 또 그런 상황을 자기는 엎을 수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죠. 엎을 수 있다 자기가 자기가 그런 상황을 창조해냈었다 옛날에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상황을 엎을 수도 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박근혜를 집어넣었는데 그리고 검찰이 사실 다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 그때 그거를. 뭐, 정치권이야. 검찰한테 놀아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검찰에 그게 없으면 니들이 무슨 수로. 또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그게 뭐 전적이진 않지만 사실 중요하긴 하죠. 사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뭐 특검을 못하니까 뭔가 이렇게 탁 걸려 있잖아요. 그죠? 수사를 뭐 해서 뭔가 탁 밝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마지막 거지. 활용 경점이 지금 안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죠. 수사와 그 다음에 언론. 그때 이제 JTBC의 방송과 그 다음에 조선일보의 그 누굽니까 우병우 뭐 팔짱 낀 사진 이런 것들 등등 이런 게 결정적으로 이제 민심에 부르붙인 거라는 걸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걸 틀어막는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MBC라든가 이런 거 이준석이 내보내갖고 여기 네. 이제 모든 것을 지금 거의 미친 뭐라고 해야 되지? 거의 뭐 이렇게 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정은 그냥 팽개치고 팽개치고 신경도 안 써. 네, 팽개치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바로 김웅일 다음 날 이준석 해야 거야 빨리 MBC. 지금 사실 두 명 아니에요 두 명. 두 명인가요? 이제 한 명 됐어요. 이상인 한 명. 이상인 부위원장 한 명 있는 거예요. 한 명이 한 명. 그러니까 이런 지경이 되더라도 본인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 MBC가 네, 제일 중요하다.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자기가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네. 분명히 뚝이 막 균열이 막 가고 막 물이 막 확 터지려고 이제 막 시작되기는 한 거는 맞아요. 맞아 거기. 근데 그때랑 똑같은 방식으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들어요. 저는. 그렇죠. 네, 그때랑 똑같은 패턴과 방식으로 과연 가능할까? 왜냐하면 맞아요. 상대가 그때 그것을 가장 잘 이용해서 본인이 권력을 잡은 사람이거든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지. 그 구조를 잘 알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때 복귀해 보면서 자기가 딱 방어벽 시야를 짜겠구나. 지점을 다 지금 막고 있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딱 그것만 막으면 본인 아무 문제 없다. 그 당시 JTBC하고 조선일보가 큰 역할을 했으니까 언론을 틀어막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언론들, 그런 중요한 그 지점들을 다 막고 그다음에 그쪽 사주나 이런 쪽에 약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걸 이미 다 막아놨을 거예요. 손을 써놨겠지. 그래서 또 YTN 같은 것도 다 이미 손 써놨고. 그렇죠. 네. 남은 건 MBC 하나다 이거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사설 이제 방송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자기들 약점들이 있으니까 그 캐비넷 다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엉뚱한 데서 뭔가 터질 수도 있다. 그렇겠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항상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 예전에 그 패턴만 우리가 너무 이전해서 그럴 건 아니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생각을 이렇게 이제 의외로 그래서 엉뚱한 데서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국정, 압박가하고 국민이 압박가하면 어디서 터지겠죠. 저 그리고 국정을 너무 지금 소홀히 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경제도 지금 개판이거든요. 엉망이에요. 아니, 막 1,400원 또 막 돌파한다 막 이러잖아요. 맞다. 틀어막고 또 틀어막고. 이것도 지금 제가 듣기로는 아주 심각하다고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 심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외환시장 이런 것도 여러 번 위기가 왔는데 지금 틀어막 같다. 정말요? 네. 네. 뭐 아니 국민연금으로 틀어막았잖아요 지금. 기금으로. 우리 돈으로. 야 허버가지고. 보통 일이 아니네. 아, 보통 일이 아니죠. IMF하고 또 다른 문제네 이거는. 네. 그리고 PF도 막 난리 나는데 이상하게 조용하잖아요. 기사도 안 나오고. 근데 여기저기서 막 보면 사실은 분양 사기 이런 거 막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게 이제 가을 되면 본격화될 텐데. 태원 건설도 조용해요. PF 뭐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제가 조금 요즘에 막 이런 건들 때문에 조금 신경 못 썼는데. 네. 근데 이제 국회 가을에 본격화되면 그런 게 좀 나오겠죠? 저는 의외로 또 이런 데서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정감사 들어가잖아요, 이제. 네, 그래서 우리 경제, 그래서 제가 이 대표나 당 지도부에다 얘기하는 것도. 네, 뭐라고요? 우리가 이제 요런 데 이제 막 집중을 하다 보면 이쪽을 놓칠 수가 있어요. 아, 그죠? 그렇지. 그런데 사실 우리도 지금 문제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거를 그렇지. 막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국민들은 우리가 얘기를 안 하면, 아, 쟤들이 신경 쓴다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어떤 지금 경제 이거 완전 팽개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쪽이 합의를 안 해줘도 계속 우리는 우리대로 지적을 하고 문제제기 계속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국민들 앞에서 계속 얘기를 안 했는데 무슨 일이 터졌다. 그러면 똑같이 계속 저들도 그렇지. 같이 그렇지. 그거 하다가 저렇게 됐다. 정치권이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저 그 부분을 상당히 저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 이란으로 석유 개발 문제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 그것도 지금 이상하죠. 아주 이상해요. 그래서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이미 다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석유공사가 내부적으로 다 그런 어떤 그런 엉터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석연치 않은 그런 개발 계획들을 갖다가 승인을 다 해놨더라고요. 그랬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6월 달에 벼랑간 대통령이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왜 그것을 그러면 일단 그 자체도 석유공사가 그것을 자기들끼리 노후 대책 일환으로 해먹으려고 했든 뭘 했든 어쨌든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첫째, 그다음에 그러면 그것을 왜 그러면 6개월 있다가 5-6개월 있다가 대통령이 그런간 발표를 했을까? 그럼 그 발표하는 전후로 해가지고 주가가 막 출렁했단 말이에요. 막 그 보니까 가스공사는 막 천몇백 퍼센트가 막 왔다 갔다 했어요. 와, 가스공사가 그렇게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사례가 없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이제 테마주들도 시추 관련된. 그래서 이게 대통령 아니 무슨 대단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 하고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갑자기 뭐 아프리카 정상들 야, 너 뛰어와갖고 10분 얘기하고 가버렸어. 그래서 야, 그때 10시에 했어요. 이게 무슨 작전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대통령이 알고 한 건지 아니면 모르고 이용당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야, 당신 빨리 가서 그거 얘기해. 나 아프리카 정상들하고 있는데 빨리 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딱 그게 발표가 나기 직전에 샀다가 매집을 했다가 발표 딱 나고 와 오르고 치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그 최고점에 올랐을 때 다 그 차익 실현하고 빠지는 거죠. 근데 그게 가스공사 주식뿐만 아니라 각종 테마주가 그런 현상을 제가 보였죠. 이렇게 보니까 테마주들이 다 그렇게 치고 빠졌더라고요. 한 일주일 있다가. 정말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대정부 질의할 때 제가 하시려고 그랬잖아.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지금 싸우다가 다 날라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우리가 이런 얘기도 당연히 이거 싸우는 것도 해야 되지만 이걸 제때제때 우리가 알리바이를 해놔야 된다. 지적을 다 해놔야 되고. 왜냐하면 나중에 말이지. 이게 나중에 딱 드러나면 우리가 지적을 해놨다는 게 어쨌든 우리 다 막을 수는 없잖아요. 저 자신 저 사람들이 권력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 예. 네, 그런데 너희들 뭐 했냐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나라가 거의 지금 주인도 없고 뭐 거의 거덜나 있는 것 같아 진짜. 네, 큰일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대한 세력으로서 이제 좀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제 어느 정도 이런 것들 이런 싸움에 대한 이제 기세 싸움, 그게 이제 초장에 국회 초장에 기세 싸움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동물들도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 이 기세 싸움을 막 하잖아요. 노래 보면서. 근데 이제 어떻든 초장에 우리가 이것을 통과를 시키고 이제 거부권 행사하긴 하겠지만 여하튼 이제 딱 찍어놔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건 계속 지속할 거예요. 지속을 할 텐데 당장 우리가 이것을 실현을 못 하더라도 우리 이제 찍어놓는 거죠. 찍어놓고 계속 틈을 보는 건데 이렇게 기세를 기세 등등하게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로서는 저희들이 그 집권하면 대한민국이 좀 뭔가 비전이 있어 보인다. 이걸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야. 네, 이제는. 그럼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과거에도 뭐 좋은 얘기 많이 있었죠. 그런데 단순히 야 저희들은 이제는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은 막 이렇게 물질적이고 이런데 우리는 참 평화롭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지금은 뭐냐면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능한 집단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몰락하는 상황 지금 이런 거잖아요 사실 특히 맞아요. 젊은이들이 인식하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30, 40대 우리 정말 전도 유망한 젊은이들이 지금 좌절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세상이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훨씬 더 유능하고 오히려 더 우리의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도 있고 훨씬 더 대한민국이 이 어떤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비전을 보여주는구나. 저희들이 민주당이 그냥 단순히 과거의 민주화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이렇게 그 캐파가 있는 네. 역량이 있는 정당이네. 저는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보여줘야 할 어떤 미래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22대 국회의원들도 그쵸. 다르다. 네. 단순히 이제 민주화 세력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요. 맞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많이 보여줘야겠네.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 보여주고 네. 대안으로 보여주고. 윤석열 정권이 뭐 옛날에는 뭐 보수하면 오히려 보수가 더 뭐 산업화 뭐 맞아요, 이렇게 해서.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옛날 얘기고 지금은 오히려 이제 지금 30, 40대들이 생각하는 거는 무능하고 술만 마시고 네 그리고 계속 거짓말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태하고 그리고 계속 찐따 이렇게 막 방해만 하고 이제 이런 이미지가 이제 굳어져가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산업적 측면에서도 시대가 지나가 옛날 얘기 계속하면서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이승만 박정희 얘기 나오고 말이야 맨날. 그렇죠. 아니 뭐 그 얘기도 뭐 많은 얘기도 있지만 그건 언제쯤 얘기하는 거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젊은 30, 40대들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일 크지 그게. 그래서 이 어떤 단순히 이제 구세대들의 이제 입장에서 보면 이제 산업화 민주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30, 40대들이 생각하는 이 글로벌 환경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또 뭔가 이렇게 맞아요. 예, 도약할 수 있는 그 비전을 민주당이 정말 더 능력 있는 정당이고 훨씬 더 글로벌한 정당이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남아있는 숙제인 것 같아요. 아.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권 이후에 새롭게 그 민주당의 당원이 한 100만 명이 새로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그 당원들 중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새로운 당원들을 제가 좀 만나보면 특히 경기도나 이런 데서 이렇게 수도권에서 그분들이 기대하는 게 상당히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뭔가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이 뭔가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면모들. 저 사람들 너무 무능하고 좀 구리지 않냐. 구린다. 그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너무 이렇게 검찰이나 이런 어떤 사건들도 너무 구태하지 않냐. 지금 어떤 시대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거짓말을 계속하고 뭐 바이든 날리면 이런 것도 너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래도 선진국인데 다른 나라 이 선진국하고 비교하면 너무 창피한 수준의 무슨 어떤 후진국에서나 볼 법한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죠? 정상적인 화이트 칼라들이 보면 그럴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근로자들이나 그렇죠. 화이트 칼라든 뭐 블루 칼라든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중산층들이 이렇게 보면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누구나 다 야, 저 말이 안 되는 말도 거 말도 안 되는 우리 바보로 아니고 그렇지.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70, 80년대에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때 먹고 살기 너무 어려우니까 좀 그러면 그냥 묵묵히 일만 했는데 지금은 온갖 정보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국민은 바보라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그래도 민주당이 정상적인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더하기 너희들이 좀 더 유능하게 시대에 맞는 어떤 비전을 보여봐봐. 이런 니드가 딱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경기도지사하고 뭐하고 하면서 일을 잘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상당히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기대긴 한데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이제 미션인 거죠. 미션. 미션이 되는 거예요. 네. 이번에 이재명 대표는 이제 지금 그 대표직을 사임했죠? 지금 최고위원회는 누구지? 저 양반이 원내대표가 하시는 것 같은데. 대표 출마한다는 거 아니에요? 직무대행은 이제 박찬대 원내가 하고요. 대표 이제 연임 뭐 하시는 걸 전제로 그만두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전당대회가 언제입니까? 8월 18일. 뭐 한 달여 남은 거네요, 그죠? 네. 그럼 이 새로운 지도부도 새로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상 뭐 비난하거나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 이 민주당 지도부도 이제 과거에 보면 초선 중심의 최고위원들이 많이 했단 말이지. 네, 네. 이번에는 좀 이 싸움 양상이라든가 대안 양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좀 경험도 좀 있고 제 생각에는. 그리고 좀 말씀하신 대로 능력도 있고 또 전력과 전술에 좀 있고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좀 지도부에 들어가야 이재명 대표도 많은 조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민주당 그렇죠. 지역이 틀렸나요? 네. 제 생각에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네. 이 대표가 이제 말하자면 이번 지도부가 대선과 지방선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치르는 그러네 지도부죠. 그 다음에 그 지방선거를 치르고 그 다음 대선을 앞두는 그래서 대선 전까지 대선의 어떤 골간을 준비하는 지도. 그리고 지금 윤석열한테 지금 때문은 막 막고 있잖아 지금.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른단 그렇죠. 말이야. 그리고 이게 정상적으로 흘러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안 흘러갈 것 같아요. 원래 비정상 집단이야. 김병주 의원이 잘 얘기해서 정신 나갔어 쟤는. 그래서 그때까지 흘러갈까? 그때까지 정상적으로 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비상시국이다. 비상시국이지 지금. 네, 비상시국이다. 그래서 윤 정권이 이대로 그냥
아무 일 없이 갈지 어떨지 그것도 알 수가 없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렇지. 뭐 그것이 뭐 탄핵이든 뭐든 뭐 어떤 일이든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 이제 동맹국이지만 이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유력시되고 있고 맞아요. 어쨌든 바이든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지금 뭐 미셸 오바마 얘기가 강하게 나오더라고 네, 그래서 상당히 변화무쌍한 미국도 그래서 많은 정책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그래서 대외적으로도 상당히 변화가 막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거기 우리가 야당이지만 제일 야당이고 압도적인 지금 과반 이상의 의석 갖고 있죠. 그럼요. 국회를 지금 장악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보더라도 지금 윤석열 정권이 정권 재창출을 할 거다라고 기대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권 교체가 그래도 유력하다고 보거든요. 외부에서도. 그러면 이 경우에 사실은 동맹국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네요. 이제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칫 말이에요. 막 너무 경솔한 얘기를 해도 안 되고 너무 또 이렇게 순진한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엄청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고도의 전략 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제가 알기로는 이미 지금 대미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저도 얘기 좀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저하고도 몇 번 토론을 하셨거든요.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이제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잘못된 선입견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뭐 반미라든가 그런 건 이제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이미 그런 것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되어 있지 않아 보인다. 이런 인상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집권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이런 인상도 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어떤 자율적인 또 나름대로 어떤 이렇게 동맹국으로서 신뢰를 가지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죠? 잘 모를 거야 아마. 그렇죠. 그래서 또 좋은 또 서로 간의 신뢰관계 구축돼야 되니까 그 전에도 아마 이제 2년간의 이 임기 중에 또 이제 몇 번 가야 될 수도 있고요. 그럼. 지도부가. 그럼.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게 현실이거든요. 대미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그 외에도 우리를 둘러싼 중국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예, 안 하니까 그 국회에서 할 그럼요. 필요가 있어. 그래서 다녀왔어요. 다녀왔어요. 의원 그러니까 한두 분이 같이 비밀리에 또 다녀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사실 이 대표는 이미 하고 계시거든요. 준비를. 그래서 그 부분, 그다음 경제에 대한 것도 어쨌든 지금의 젊은 우리 이제 30, 40대들, 그다음에 우리 기성세대들 포함해서 이제는 국민들이요. 옛날처럼 그냥 알아서 하겠지 이렇지 않아요.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우리 산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준비가 많이 돼 있어야 되죠. 네. 이런 것들도 비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도부가 물론 각 의원들이 열심히 준비하셔야 되는 거지만 이런 것들을 이 대표랑 같이 상의하면서 그럼. 전략을 같이 짤 수 있어요. 그럼.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저 윤석열 정권이 어떤 짓을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만반의 대비 태세를 해야 돼. 그러니까 막 이게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지도부야 이번에 뽑히는 맞습니다. 지도부는 진짜. 비상지도부예요. 아, 이거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가의 비상지도부가 네,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탄핵되면은 업무 정지가 되거든요. 윤석열이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 누가 끌어갈 거야? 네. 저는 국회가 해야 된다고 네. 봐요, 진짜로. 네. 한덕수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거를.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제 막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도 막 엄청난 소용돌이가 칠 거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그럼 이제 국민의힘 안에 내부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질 텐데. 맞아요. 이 상황을 잘 또
지켜보면서 우리가 또 잘 또 과거에 이제 박근혜 탄핵 때 우리가 보면 아쉬웠던 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싸우는 입장에서는 다 괴멸시키고 싶지만 정리해 그냥 아유. 막 그러고 싶지만 사실은 또 그렇다고 국민의 또 일부들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잘못된 부분들은 청산하더라도 또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건강한 보수를 이렇게 또 해놔야 그렇지 않습니까? 해놔야 그래서 돼요. 이 개혁을 유도하고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쨌든 이 정무적 전략적 고민들을 대표와 같이 해야 돼요. 아니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네. 최고위원 의원님도 저는 어디서 얼핏 들었는데 하여튼 그 최고위원 고민하고 계시다고 그러던데 아직 결정을 네. 안 하신 겁니까? 이제 발표를 아직 안 했죠. 아 하세요 오늘 그냥. 네, 여기서 하세요 그냥 왜 쇼츠 만들어 갖고 팍 불어드릴 테니까. 그래서 엊그저께 이제 대표하고 얘기했으면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제 좀 상의하면서 적극 동의할 것 같은데 내가 보기 이재명 대표가. 뭐 어쨌든 네, 긍정적으로 네, 네 긍정적으로 이제 출마하겠다. 얘기하셨겠지 네. 이재명 대표한테 내가 출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 대표가 끄떡끄떡거렸어. 어쨌든 제가 저기 이 대표께서 도와달라고 해서 영입을 하셨잖아요. 아유, 그때 하여튼 네, 뭐 복당을 했는데 그때 롤러코스터 탔어. 복당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배지만 달고 가만히 있는 건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네, 지금 비상시국에 제가 그래도 민주당에 또 도움이 되고 대표한테도 도움이 되고 하는 게 맞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역할을 해야 대표를 대통령 만들어야지 안 그래요? 역할을 해야지. 네.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피곤하긴 한데. 네. 진짜. 워낙 괴물하고 네. 싸우니까. 네, 그래서 역할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언제쯤 뭐 선언하실까요? 다음 주? 이제 저기. 이번 주 안에 결심해야죠. 그래요? 며칠 안 남았네. 네. 오늘이네. 네, 오늘 내일. 이제 주말까지 기자회견 하셔야지. 네, 주말까지 결심해야죠. 이재명 대표하고도 얘기가 다 됐고. 너무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 못다 하신 얘기 있으면 하고 정리할까요? 네. 어쨌든 우리 당원들이 워낙 적극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문자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꼭 답변을 하겠다고 어쨌든 꼭 그 저 가부간에 결정을 해서 기자회견을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당원들하고도 제가 왜 뭐 하여튼 이제 출마하는 하게 되면 이제 출마에 변이랄까 이런 것도 또 말씀드리고 해야 되니까 네, 네. 이제 하게 되면 제가 그래서 당원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뭐랄까요 그 라이브 이런 걸 그러고 해야지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언중유골이라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요? 네. 언중유골. 네. 여러분들 지금 네. 지금 채팅방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현주 의원님 최고위원 되세요. 이현주 의원님 짱 멋진 정치. 언중유골입니다. 좀 많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언중유골. 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당원들하고 실시간 소통을 정기적으로 그렇지, 하면서 그렇지. 이렇게 새로운 또 정치 포맷을 한번 만들어보려고요. 바빠서 매일은 좀 어렵겠지만 잘하실 거예요 아마 한번 좀 제가 또 그래도 뉴미디어 친화적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기업에도 오랫동안 계셨고 여러 가지로 경제도 받고 그러니까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당원들 덕분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거는 그죠? 슈퍼챗도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응원합니다. 최고위원 되셔서 우리 이재명 대표님한테 힘이 되어주세요. 예. 근데 이 대표께서 의외로 그러세요? 되게 이렇게 그 많이 이렇게 생각이 굉장히 이렇게 국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세요. 그분이 이제 실용주의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아까 그 토론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주 하거든요. 대표랑 아까 이제 대외 관계도 그렇고 뭐 이런저런 한국 사회에 대한. 근데 보면 이렇게 그 고민들이 많고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과 그다음에 이상과 현실 그리고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한 비전, 그다음에 또 우리의 먹거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열심히 좀 도와드리면 잘 하실 것 같다. 아니, 그 일각에서 얘기하는 대로 뭐 정치 보복을 한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집권하게 되면은 보복을 할 것이다. 이거 완전히 내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는 몰라서 하는 얘기야. 전혀 그런 사람 아닌 걸로 제가, 저야 뭐 가까우지도 않지만, 하여튼.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지, 밖에서. 아니, 그리고 이제 제가 주류 쪽하고 그래도 그나마 좀 가까운 편이잖아요. 그런데 그쪽 주류, 그러니까 합리적 주류층이랄까? 네. 이런 쪽의 분들도 이 대표한테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요? 좀 인식이 바뀌었구나, 이제. 물어보세요, 저한테. 그래서 이 대표 어떤 사람이냐? 근데, 최근에 이제 경제인들도 이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이렇게 그 뭐라 유연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윤 대통령보다 훨씬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라. 그 비교하지 말라 그래. 절대 비교하지 말라. 비교가 안 돼. 아니 DJ 정도 비교하면 우리가 취할 수가 있겠어. 윤 대통령 싫어하는 경제인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겠지. 너 무식. 경제 망치잖아. 아리백부터 해서 골치 아픈 축지죠. 진짜. 원달러 환율도 도대체 저것도 제대로 못 해내고. 그러니까 이거 진짜 재판으로 괴롭히는 것만 없으면 딱 좋겠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세요. 사람 만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사람 많이 만나야 되잖아요. 인재들을 많이 만나야지. 근데 너무 많이 시간을 뺏겨요. 근데 이게 작전인가? 작전이죠. 네, 그죠? 네. 법원이 좀 어떻게 좀 법원도 나라 국가를 위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야. 언론 플레이만 계속하고 근데 보니까 딱히 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니 저도 법조인이지만 그러시죠. 딱히 무슨 이렇게 딱 뚜렷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냥 막 이 모호한 진술. 그 진술도 뚜렷한 게 아니야. 연호에 매기고. 계속해서 바뀌는 진술. 근데 보고했다는 것도 아니야. 맞죠. 마치 보고한 것 같은 정황만 만들어낸 다음에 실은 보고했다는 말도 없어. 근데 네, 언론에서 조중동에서 쫙 그렇게 계속 분위기만 뭉게뭉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계속 엄청난 이제 사람들을 그 증인으로 막 불러가지고 분위기만 계속 풍기면서 뭐가 있는 것처럼. 근데 아무것도 없어 나중에 보면.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40% 이상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보여져요. 스트레이트 뉴스인가 거기서 몇 번 했는데 40% 지지율로 쫙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이제 45, 50까지 가면은 그럼 대세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그 대세론 유지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전대 끝나면요. 민주당에 이렇게 굉장히 그 이 일가견이 있는 그러니까 각 지역 그러니까 뭐 이 삼선급 의원들 중에서 상당히 이제 실물 경제에 밝고 또 이렇게 그 행정 경험들이 있는 그런 좀 의원들 중에서 이렇게 앞으로 우리의 먹거리라든가 이런 데 관심 있는 의원들이 같이 뭘 준비해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뭐 충청권, 영남권 이렇게 해가지고 한 대여섯 명이 이렇게 모임 만들어가지고 한번 그런 비전을 계속 준비하는 모임 한번 해보려고. 사실은 DJ가 IT 산업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저 사람들 뭔가 하겠다 이런 느낌을 한번 줘보려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좀 막 힘이 넘치는 것 같아 이 얘기하니까. 아까 그래요? 되게 피곤했어. 희망과 비전이 보이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리고 지금 채팅방에서도 뭐 아주 좋아요. 아주 우리, 참여율이 좀 저조했다가 의원님 지금 이 대목 얘기하니까. 아니, 뭐 막 희망이 보이죠. 희망이 보이니까, 그쵸? 우리가. 제가 뭔가 만들어내는데 또 재주가 있거든요. 막 에너지를 막 만들어내는. 그럼 뭐 내일이나 모레쯤 기자회견 최고인 도전하겠다는 기자회견 하시겠네. 네. 후원도 많이 해주세요. 이거 많이는 아니더라도 진짜. 최고인 경선할 때도 좀 자리를 들어가죠. 근데 많이는 저는 돈 안 드리는 선거 하려고요. 왜냐하면 그 무슨 옛날식으로 그 저기 돈 봉투 이런 거 필요 없고 전 의원들한테 돈 죄송한데
밥 사주세요 이러면서 하는. 근데 밥값이 꽤 나와요 그거. 밥 사주고 이런 것도 제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안 하고 그냥 경비 드리고 기탁금만 딱 내고 그래도 몇 천만 원 쓰거든요. 어후. 기탁금이 몇 천만 원이니까 그 다음에 경비 드려야 되잖아요. 언중유월. 언중유월이 그게 뭡니까? 그 어디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유튜브. 유튜브에, 아. 네. 지금 개설했거든요. 언중유골. 그래서 이거는 이제 라이브, 저하고 라이브 하는. 언중유골에 들어가시면 이제 후원하는 방식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제 그거 이제 다 나오겠네요. 다 하려고. 잘하셨네. 예. 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뭐 또 특별하게 하신 말씀 있으시죠? 아니요. 많이 도와주세요. 아. 하게 되면 하여튼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야죠. 네. 예, 아주 기대하시는 네. 분들이 많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네. 정리할까요? 네. 네, 오늘 뭐, 맞습니다. 클로징은 그냥 우리 의원님 모시고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언중유골 꼭 후원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현주 의원님 모신 건 잘한 것 같아요. 뭔가 좀, 맨날 그 윤석열하고 싸우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솔직히. 아, 맞아요. 진이 빠지는데. 저도 아침마다 싸우니까 진이 빠져, 정말. 그러니까, 이 방송 끝나면은, 한 20, 30분 자지 않으면 다음 일 하지 못해. 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싸우니까.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우리 먹거리를 만들어 갑시다. 대안을 이현주 의원님이 얘기를 하니까 저도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대안을 향해서 또 싸우면서, 뭐지? 그 구호 있잖아. 싸우면서, 대안 찾자. 싸우면서 앞으로 나가자. 앞으로 나가자. 전진하자. 전진하자. 아, 싸우면서 전진하자. 네. 이현주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여러분들 이현주 의원님 많이 좀 주변에 언중유골 많이 좀 얘기해 주십시오. 자, 월요일날 저희들 월요일날은 우리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김태영 소장님이 출격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 코멘터리도 열심히 싸우면서 또 함께 대안도 만들어가는 그런 거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오늘 들었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아침 9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권영봉님, 아우크님, 블루님, 신규위원 되셨네요. 손호공님, 김정숙님, 네,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후원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